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사람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지요. 심지어 역사적인 인물들에게도 단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디는 지나치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 단점이었고, 나폴레옹은 아주 작은 키가 단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단점보다 더큰 장점으로 자신을 단련시켰습니다. 결국 그들의 단점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주인공 꼬마 토끼가 친구들의 장점을 찾아 좋은 별명을 지어줌으로써 더 깊은 우정관계를 키워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동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햇살이 방글방글, 바람이 소곤소곤, 꽃향기는 솔솔, 꼬마 토끼가 활짝 웃으며 깡충깡충 뛰어갑니다. 나무 뒤에 있던 여우와 너구리가 토끼를 보고 놀렸어요. 저큰발좀 봐. 야, 왕발이! 꼬마 토끼가 당근밭에서 오도독 오도독 당근을 베어 먹는데 또 여우와 너구리가 나타나 놀렸습니다. 와, 저 튀어나온 이빨 좀 봐. 야, 갈갈이! 화가 난 꼬마 토끼가 귀를 쫑긋 세우자. 하하, 저 나팔 귀좀 봐. 야, 나팔 귀! 꼬마 토끼는 연못가에 앉아 물끄러미 물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우랑 너구리 말이 맞아. 나는 정말 발도 크고 이빨도 튀어나오고 귀도 길쭉해. 꼬마 토끼는 슬퍼져서 훌쩍훌쩍 울었어요. 얘야, 왜 그렇게 시무룩하니? 꼬마 토끼는 놀림받은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네, 큰 발과 큰 귀는 위험을 잘 피하게 해준단다. 튀어나온 이빨로는 딱딱한 것을 잘 먹을 수 있지. 그것들은 놀림받을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할 점이란다. 할머니의 말씀에 꼬마 토끼는 활짝 웃었습니다. 와, 정말 그러네요. 며칠 뒤 꼬마 토끼가 숲속을 지나는데 여우와 너구리가 보였어요. 둘은 티격태격 다투고 있었지요. 넌 얼굴에 까만 안경을 쓴것 같은 못난이야. 여우의 말에 너구리는 화가 나 펄쩍펄쩍 뛰었어요. 내가 못난이라고? 이제 너랑 안 놀아, 이 까불아. 꼬마 토끼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나쁜 별명으로 부르면 서로 다투게 되고 기분도 나빠져. 맞아, 좋은 별명을 지어주는 거야. 그럼 친구의 좋은 점을 찾게 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더 친해지지 않겠어? 꼬마 토끼가 여우에게 인사했어요. 안녕, 꾀돌아. 꼬마 토끼가 너구리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안녕, 멋쟁이. 여우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꾀돌이야? 내 별명은 까불인데. 네가 가끔 까불리기는 하지만 머리가 좋잖아. 너는 꽤 많은 꾀돌이야. 여우는 좋아서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너구리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멋쟁이야? 내 별명은 못난인데. 네 눈은 까만 안경을 쓴것 같고 털은 회색 양복을 입은 것 같잖아. 그래서 넌 멋쟁이야. 너구리도 신이 나서 입이 해벌쭉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우는 더 이상 까불이처럼 까불지 않고 꾀돌이처럼 똑똑해졌습니다. 너구리도 못난이가 아니라 멋쟁이 신사처럼 굴었고요. 여우와 너구리는 꼬마 토끼를 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셋은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꾀돌이 여우는 멋진 생각을 해냈어요. 얘들아, 숲속의 다른 친구들에게도 좋은 별명을 붙여주면 어떨까? 우와,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다 했니? 아무튼 여우는 꾀돌이라니까. 꼬마 토끼와 여우와 너구리는
머리를 맞댔어요. 곰은 마음이 참 착해. 화도 잘안 내고. 곰에게는 어떤 변명이 좋을까? 다람쥐는 참 부지런해. 먹이를 구하면 다 먹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두지. 딱따구리는 숲속에서 일어난 일은 모르는 게 없어. 딱따구리에게 딱 맞는 별명은 뭘까? 두더지는 제일 가는 굴파기 선수야. 땅속에 지은 집이 얼마나 멋지다고. 멧돼지는 많이 먹는 것만큼 힘도 세. 통나무도 쿵 쓰러뜨리고 바위도 척척 굴리지. 숲속 친구들에게 어울리는 좋은 별명은 뭘까요? 꼬마 토끼와 여우와 너구리는 숲속 친구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천사고마, 넌 정말 마음씨가 착해. 알뜰이 다람쥐야, 먹이는 많이 모았니? 건축가 두더지야, 오늘도 열심히 집을 지었구나. 이야기 배달부 딱따구리야,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니? 천하장사 멧돼지야, 나도 너처럼 힘이 세면 좋겠다. 다음날 꼬마 토끼가 할머니랑 볕을 쬐러 나왔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말이 들려왔지요? 진진토야, 우리랑 놀자. 아, 나무 뒤에 숨어 있던 친구들이었어요. 진진토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히히, 진짜 진짜 좋은 토끼라는 뜻이야. 꼬마 토끼는 새 별명이 진짜 진짜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당나귀의 재주. 먼 옛날, 검주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휴, 이 많은 짐들을 어찌다 나르고. 상인들은 장사를 나갈 때마다 한숨을 푹푹 내쉬었어요. 그 마을에는 무거운 짐을 나를 만한 동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상인이 당나귀가 튼튼하고 힘이 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옳거니 그놈만 있으면 장사가 훨씬 수월하겠다. 상인은 당장 이웃 나라에 가서 당나귀를 사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당나귀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모두들 당나귀 앞에 서서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생겼다. 얼굴은 말인데 귀는 토끼귀야. 저 갈기는 어떻고 낫으로 쓱쓱 베어놓은 볕단 같아. 이번에는 당나귀 뒤로 몰려가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구경을 했습니다. 꼬리 좀 봐. 말 엉덩이에 사자 꼬리가 붙었네. 어허, 다리가 짧고 굵직한 게 힘께나 쓰겠어. 내가 그렇게 멋진가? 당나귀는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해졌습니다. 상인은 당나귀를 집으로 데려가 외양간에 넣었어요. 하지만 당나귀는 외양간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나같이 잘난 당나귀더러 소들이랑 살라니? 당나귀는 화가 나서 소들에게 마구 뒷발질을 해댔어요. 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음메 울며 날뛰었지요. 상인은 하는 수 없이 당나귀를 뒷산 소나무에 메어 놓았어요. 바람은 산들산들 불고 소나무 향내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이제야 내 수준에 맞는 곳에 있게 됐군. 당나귀는 매우 만족해하며 우적우적 풀을 뜯어 먹었어요. 그때 소풍 나온 사슴이 당나귀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 본 당나귀가 신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나귀는 사슴이 풀을 뜯으러 온줄 알았습니다. 여기 있는 풀은 모두 내 거야. 저리 가지 못해? 당나귀는 큰 입을 쩍 벌리고 산이 떠나가게 소리쳤어요. 놀란 사슴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달아났지요. 한 곡에 넘고 두 곡에 넘고
사슴은 숲속을 뛰어다니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괴물이 나타났다. 모두 모두 어서 달아나. 그 바람에 숲속의 왕호랑이가 단잠을 깼어요. 어흥, 어느 놈이 시끄럽게 떠들어대느냐.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토끼, 노루, 너구리, 여우, 곰 할 것 없이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헐레벌떡 달아나고 있지 뭐예요? 호랑이는 새양쥐의 꼬리를 덥석 잡아물었습니다. 호랑이님, 괴물이 나타났대요. 어서 달아나세요. 뭐야? 나보고 달아나라고? 호랑이는 한달음에 당나귀를 찾아갔어요. 어떤 녀석인지 단단히 버릇을 고쳐줘야지.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생긴 동물이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순간 호랑이와 당나귀는 눈이 딱 마주쳤지요. 당나귀는 겁에 질려 울부짖었어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무시무시한 소리에 호랑이는 화들짝 놀라 동굴 속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더 이상 내가 숲속의 왕이 아니라니. 호랑이는 분하고 슬퍼서 그만 병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이상한 동물은 그냥 이상하게 생긴 것뿐이었어요. 큰 송곳니도 날카로운 이빨도 뿔도 없었지요. 며칠 뒤 호랑이는 다시 당나귀를 찾아갔어요. 마음을 굳게 먹고 으르렁 덤벼들었지요. 당나귀는 지난번 일로 자신만만해 있었습니다. 내 무시무시한 재주를 보여주마. 솔직히 당나귀의 재주라고 해봐야 뭐가 있겠어요? 뒷발질만 뻥뻥해댔지요. 호랑이가 보니 정말 우스웠습니다.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우쭐대던 당나귀는 말이에요. 그 뒤로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쫓고 쫓기는 사이. 온 세상이 울긋불긋한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깨달음에 목마른 한 젊은이가 있었지요. 햇볕 쨍쨍한 낮에도 달빛 내려앉은 밤에도 젊은이는 방 안에 틀어박혀 책만 읽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만 읽는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정작 진리는 세상 밖에 있는 게 아닐까? 젊은이는 방문을 박차고 나와 뒷산에 있는 밤나무 숲으로 올라갔어요. 산에 오르니 온몸이 금세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야겠다. 하늘은 맑고 산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젊은이는 눈을 지그시 감고 실을 한 수 읊었지요. 밤나무 숲 거닐다가 나무와 한몸 되니 하늘 위의 구름도 지나가는 바람도 내 곁에 머물러 나의 벗이 되는구나. 오호라, 내가 쉴 곳은 정녕 이곳이로다. 그때 어디선가 커다란 새 한 마리가 손살같이 날아오지 뭐예요? 부리부리한 눈망울 하며 힘차게 날개짓하는 모습이 한눈에 봐도 여간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새는 젊은이의 이마를 스쳐 굵은 밤나무 가지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어요. 가까이에서 보니 더욱 탐스러웠지요. 젊은이는 새가 눈치채지 않도록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어요. 그러고는 활을 가지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젊은이는 활과 화살을 들고 급히 밤나무 숲으로 돌아왔어요. 재빨리 활 시위에 화살을 걸고 큰 새를 향해 쭉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큰 새를 좀 보세요. 바로 등 뒤에서 화살이 노리는 것도 모르고 한 곳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에 정신을 빼앗겼을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매미 소리가
온 숲을 뒤흔들었어요. 젊은이는 문득 화를 내리고 큰 새의 눈길이 머문 곳을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우거진 나뭇가지 사이에 매미 한 마리가 딱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보았지요. 매미를 노리는 사마귀 한 마리를요. 그리고 또 보았습니다. 사마귀를 노리는 큰 새 한 마리까지. 큰 새는 사마귀에 정신이 온통 팔려서 젊은이를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어허, 등 뒤에 어떤 위험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모두 눈앞의 것만 생각하고 있구나. 순간 젊은이는 활과 화살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혹시 나도 누군가 노리고 있을지 몰라. 젊은이는 도망치듯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가 밤나무 숲을 빠져나가자 나무 뒤에서 그림자 하나가 툭 튀어나왔어요. 에이, 놓쳐버렸네. 다시 나타나기만 해봐라. 이 몽둥이로 단단히 혼을 내줄 테다. 그림자의 주인은 바로 산을 지키는 산지기였어요. 산지기는 젊은이가 큰 새의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밤나무 뒤에 숨어 엿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밤을 몰래 따가는 도둑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었거든요. 산지기는 젊은이가 밤 도둑인 줄 알았던 거예요. 산지기는 젊은이를 쫓고 젊은이는 큰 새를 쫓고 큰 새는 사마귀를 쫓고 사마귀는 매미를 쫓고 정작 자신에게 닥친 위험은 알아채지 못한 채 눈앞의 이익만 쫓아가고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황새의 싸움. 옛날 중국에 연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연나라 둘레에는 여기저기 힘센 나라들이 줄줄이 버티고 있었지요. 혹시 조나라가 쳐들어오면 어쩌나? 혹시 제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쩌나? 백성들은 날마다 걱정이 많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연나라에 지독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못 살겠네. 백성들의 살림살이는 나날이 어려워지고 백성들의 한숨은 나날이 깊어만 갔어요. 때마쳐 이상한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나라가 병사들을 모으고 있다더라. 병사들이 벌써 국경에 바싹 다가와 있다더라. 백성들은 여기저기 모여서 수군거렸습니다.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연나라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왕은 신하들에게 소문이 사실인지 알아보라고 일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나라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허,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왕은 안지나 서나 자나깨나 고민 또 고민이었지요. 그러다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사신을 보내 조나라 왕을 설득해보자. 왕은 여러 신하들 중 누구를 보낼까? 이게 또 고민인 거예요. 곰곰이 생각한 끝에 가장 지혜롭고 믿음직한 신하인 소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내가 믿는 건 자네뿐이네. 나라의 운명이 자네에게 달렸다는 것을 잊지 말게. 소대는 왕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조나라를 향해 길을 떠났어요. 길을 따라가면서 소대는 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조나라에 도착했지요. 소대는 조나라 왕에게 공손히 인사를 올렸어요.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네. 조나라 왕은 연나라에 쳐들어갈 속내를 숨기고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잔치를 열어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소대는 조나라 왕과 마주앉아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소대는 슬그머니 이야기를 꺼냈어요.
전하, 제가 이리로 오는 도중 강가에서 커다란 조개를 보았습니다. 그 조개란 놈이 따뜻한 햇볕을 쬐려는지 큰 입을 쩍 벌리고 있더군요. 그런데 마침 하늘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왔지요. 쩍 보니 다름 아닌 황새였습니다. 황새는 조개를 먹으려고 부리로 콕 조았습니다. 깜짝 놀란 조개는 얼른 황새의 부리를 콱 깨물었지요. 황새는 기어코 조개를 쪼아 먹으려 하고 조개는 끝내 부리를 놓지 않으려 하고 둘은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해는 점점 더 뜨겁게 이글거리고 둘은 점점 더 지쳐갔지요. 하지만 조개와 황새는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때 마침 어부가 나타났습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한아름 잡아가지고는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지요. 어부는 황새의 조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이구, 이게 웬 떡이람? 어부는 둘 다 덥석 붙잡아가지고는 휑하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소대는 조나라 왕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에 조나라가 연나라에 쳐들어온다면 아까 그 황새와 조개처럼 서로 물고 물려 꼼짝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로움을 얻겠습니까? 엉뚱하게도 다른 나라가 이로움을 얻게 되겠지요. 소대의 말에 조나라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그대의 말이 맞구려. 연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대는 기쁜 소식을 안고 연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지요. 백성들은 만세를 부르며 뜰듯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어부 지리는 조개와 황새처럼 둘이 다투는 사이에 엉뚱한 사람이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답니다. 오늘의 동화 공자와 구슬. 옛날 중국에 공자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학문의 높이로 보면 산보다도 높았고 생각의 깊이로 보면 바다보다 깊었지요. 자연히 공자에게 가르침을 받으려는 제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공자는 제자들과 함께 글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가르침을 주었어요.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공자를 찾아왔습니다. 나그네는 공자에게 구슬을 주며 말했어요. 늘 선생님의 높은 학문을 존경해 왔습니다. 이 마음의 표시이니 받아주십시오. 구슬은 구멍 속이 구불구불 아홉 굽이나 되는 신비한 구슬이었어요. 정말 진귀한 구슬이로구나. 잃어버리지 않게 실에 꿰어 두어야겠다. 공자는 실을 가져와 구슬 구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구멍 속이 아홉 군데나 구부러져 있어 아무리 애를 써도 실이 잘 꿰어지지 않았어요. 공자는 지혜도 시험해 볼 겸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이 구슬에 실을 꿰 수 있겠느냐? 그야 뭐 어렵겠습니까? 제자 하나가 선뜻 나섰습니다. 하지만 땀만 뻘뻘 흘릴 뿐 실을 꿰지 못했지요. 제자들은 너도 나도 나서서 실을 꿰어 보았어요. 얇고 부드러운 실, 두껍고 튼튼한 실, 온갖 실을 가져와 구슬에 꿰어 보았지요. 하지만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옳거니 바늘을 사용하면 될 것이네. 그 중에 가장 지혜롭다는 제자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모두들 옳거니 하며 맞장구를 쳤지요. 하지만 딱딱한 바늘이 구불구불한 구멍에 어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가만히 제자들을 지켜보던 공자가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하녀아이를 불러 물어봐야겠다. 바느질을 잘하니 실을 꿰기로는 우리보다야 낫겠지. 제자들은 깜짝 놀라 공자를 말렸어요. 이 나라에서 가장 학식이 높으신 스승님께서 어찌 하녀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공자는 제자들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녀를 불렀습니다. 얘야, 이 구슬에 실을 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하녀는 구슬을 받아들고는 이리저리 살피었어요. 그러고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지요. 우리도 못하는 것을 겨우 바느질이나 하는 하녀가 어찌 알겠어. 그러게 말이야. 제자들은 저마다 못마땅한 얼굴로 중얼거렸지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하녀의 얼굴에 갑자기 미소가 떠올랐어요. 하녀는 아무 말 없이 뜰로 나갔습니다. 공자와 제자들도 모두 하녀를 따라갔지요. 하녀는 꽃들이 활짝 피어있는 뜰을 가로질러 커다란 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하녀는 나무 아래에 쭈그리고 앉더니 뿌리 근처에 홈을 파헤쳤어요. 꼬물꼬물 개미들이 나무뿌리 밑으로 쉴 새 없이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하녀는 조심스럽게 개미를 한 마리 집어들었어요. 하녀는 개미 허리에 가느다란 비단실을 묶었습니다. 그러고는 구슬 한쪽 구멍에 달콤한 꿀을 발랐지요. 달콤한 꿀 냄새가 구멍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조용히 하녀가 하는 일을 지켜보았어요. 하녀는 꿀을 바르지 않은 다른 쪽 구멍으로 개미를 밀어 넣었습니다. 꿀 냄새를 맡은 개미는 천천히 구멍 속을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한 굽이, 두 굽이, 세 굽이, 구불구불 구부러진 아홉 굽이를 개미는 지날 수 있을까요? 하녀도 공자도 제자들도 모두 숨을 죽인 채 구슬을 내려다 보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드디어 개미가 맞은편 구멍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아, 지켜보던 모든 이들의 입에서 감탄의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마침내 구슬이 실에 꿰어진 거지요. 공자는 제자들에게 실에 꿴 구슬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배움에 있어서는 나이가 많고 적음을, 신분이 높고 낮음을 따져서는 안 되는 법. 나에게 배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나 스승이 되느니라. 제자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깊이 깨달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까마귀의 효도.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늙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오순도순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지요. 늙음하게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금이야 오기야 길렀더니 버릇이 이만저만 없는 게 아니었어요. 늙은 아버지가 기침 소리라도 내면 시끄럽다고 타박, 어머니가 정성껏 아침을 차려주면 반찬이 이게 뭐냐고 타박, 하루도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었지요. 아들은 늙은 부모님을 보살피기는커녕 제집 하인 부리듯이 했습니다. 욕심 많고 못되기로는 또 놀부 뺨쳤지요. 늙은 부모는 헌옷을 기워 입고 저한테는 비단옷을 해 입혔는데도 새 옷 해달라 투덜투덜. 늙은 부모는 겨울에도 남의 집 일하느라 손발이 얼어 터지는데도 따뜻한 방에서 뒹굴며 춥다고 투덜투덜. 보다 못한 동네 어른들이 아들을 불러 타이르곤 했어요. 이보게, 옛말에 부모는 임금과 같다 하지 않았는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그럴 때마다 아들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남의 일에 상관 마시오. 우리 집에선 내가 임금이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아들은 늙은 부모님은 남겨두고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신나게 놀 생각을 하니 흥얼흥얼 콧노래가 절로 나왔지요.
아들이 고개를 넘어갈 때였습니다. 나무 위에서 까마귀들이 시끄럽게 울어댔어요. 아들은 낯을 찡그리며 까마귀 둥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에이, 시끄러워. 아들은 돌멩이를 주워 들었어요. 냅다 던지려는데 어째 까마귀들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한 마리가 벌레를 잡아와 어미에게 먹이면 또 한 마리는 물을 머금고와 어미에게 먹이고 번갈아가며 어미 까마귀를 돌보는 게 아니겠어요? 한눈에 보아도 어미에 대한 새끼 까마귀들의 사랑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얼어붙은 듯 한참을 서 있었어요. 짐승인 까마귀도 어버이를 알아보고 저리 아끼는데 하물며 나는. 아들은 그제야 자기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에게 했던 못된 행동들이 떠올랐어요. 너무도 부끄럽고 죄스러워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한달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너무도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아들은 마당에 엎드려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이제야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늙은 부모님도 아들의 손을 덥석 잡고 흐느껴 울었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첫 닭이 울자마자 일어나 부모님에게 드릴 밥을 지었어요. 정성스레 아침상을 차려 올리며 말했지요. 이제 두 분은 아무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쉬세요. 그 뒤로 아들은 열심히 일하며 부모님을 지극 정성으로 모셨어요. 아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덩이를 실룩실룩대며 춤도 추었지요. 얘야, 그만하거라. 배꼽이 다 도망가겠구나. 집안은 늘 부모님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주름살을 쫙 펴고 웃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아들도 덩달아 신이 났지요. 마을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는 아들을 두고두고 칭찬했어요. 아들에 대한 소문은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은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효를 본받으라며 큰 상을 내리셨답니다. 오늘의 동화 말과 개미의 제주. 옛날 중국 제나라에 관중과 쇠뽕이라는 지혜로운 신하들이 살았어요. 당시 제나라는 이웃 나라와 전쟁 중이었지요. 싸움은 갈수록 길어져 하루에도 수십 명의 군사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큰일이네. 군사들의 희생이 너무 크니 말이야. 어서 이 싸움을 끝내야 할 텐데. 관중과 쇠뽕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전을 짰습니다. 관중과 쇠뽕의 마음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마침내 길고 길었던 전쟁이 제나라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겼다! 이겼어! 군사들이 칼과 창을 높이 치켜들고 승리의 함성을 질렀어요. 모두들 집으로 돌아갈 생각에 마음이 한껏 부풀었지요. 때마침 하늘에서는 제나라의 승리를 축하라도 하듯 하얀 눈이 송이송이 날렸습니다. 세월 참 빠르군. 집을 떠나온 게 봄인데 벌써 겨울이구먼. 눈이 더 내리기 전에 어서 서두르세. 눈 때문에 길을 잃기라도 하면 큰일이야. 관중과 습붕은 서둘러 군사들을 이끌고 제나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눈발이 점점 굵어지더니 세찬 바람까지 불었습니다. 어찌나 눈보라가 휘몰아치는지 한치 앞도 제대로 내다볼 수가 없었어요. 어디가 어딘지 통 보이지가 않아. 이러다가 길바닥에서 얼어 죽겠어. 군사들은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갈팡질팡 헤맸습니다. 그러다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답니다. 그때 관중이
군사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가장 나이 든 말을 불어 길을 찾게 하라. 관중의 말에 군사들은 어리둥절해 했어요. 젊고 튼튼한 말도 많은데 하필 힘없이 비실대는 늙은 말이라니요. 하지만 전쟁을 승리로 이끈 관중의 지혜를 믿을 수밖에요. 군사들은 늙은 말을 앞세우고 길을 나섰습니다. 휘청거리는 늙은 말을 따라 험한 산길을 넘고 넘었더니 정말 눈앞에 큰 길이 펼쳐졌어요. 길이 보인다! 늙은 말이 길을 찾았어! 군사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한 고비가 무사히 넘어갔나 싶더니 또 다른 고비가 찾아왔어요. 마실 물이 다 떨어지고 만 거지요. 골짜기의 샘물도 시냇물도 바짝 말라 있었지요. 물 한 모금만 마셨으면 지칠 대로 지친 군사들은 더는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픽픽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습봉이 나섰어요. 어서 일어나 개미집을 찾아보아라. 개미집을 파면 물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한 군사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이 넓은 땅에서 무슨 수로 개미집을 찾겠습니까? 개미란 원래 뜨거운 여름엔 북쪽 땅에 집을 짓고 추운 겨울엔 볕이 잘 드는 남쪽 땅에 집을 짓는 법이다. 습풍의 말대로 군사들은 남쪽 땅을 찾아 나섰어요. 아니나 다를까 양지바른 땅 위에 봉긋하게 개미집이 솟아 있었습니다. 군사들은 열심히 개미집을 파내려갔어요. 물이다! 퐁퐁 땅속에서 물이 솟아오르지 뭐예요? 군사들은 허겁지겁 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기운을 차려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굽이굽이 산을 넘자 그렇게도 기다리던 고향 땅이 멀리 보였습니다. 늙은 말의 지혜와 개미의 도움으로 군사들은 무사히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었답니다. 노마지지란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것도 나름대로의 재주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방귀대장. 옛날 어느 마을에 방귀를 아주 잘 뀌는 박서방이 살고 있었어요. 박서방의 방귀 실력이 어느 정도냐고요? 박서방이 뿡 하고 방귀를 뀌면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가 후두둑 떨어졌지요. 또 박서방이 뿡 하고 방귀를 뀌면 몸이 슝 떠올라 날아가는 참새도 잡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방귀대장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박서방은 이웃 마을에 또 다른 방귀대장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조서방이라 했겠다. 그래, 시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방귀대장이라는 걸 보여주지. 누가 감히 내 방귀대장 자리를 넘봐. 흠, 어림없지. 박서방은 일찌감치 점심을 먹고 이웃 마을의 조서방을 찾아갔어요. 여보시오, 조서방 있소? 잠시 후에 방문이 덜컥 열리더니 방에서 꼬마가 쪼르르 달려나왔어요. 아버지는 밭에 나가고 안 계세요. 기다리시든지 돌아가시든지 아저씨 맘대로 하세요. 하고는 휙 돌아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런 버릇없는 녀석을 봤나? 너 이 녀석 나한테 혼 좀 나봐라. 방귀대장은 조서방 아들을 겨냥해서 방귀를 뀌었어요. 어찌나 세던지 조서방의 아들은 방귀에 밀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뒷문으로 밀려나가 뒤뜰에 쿵 떨어졌지 뭐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밭일을 마친 조서방이 집으로 돌아오다 고갯마루에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귀한 내 아들을 방귀로 날려버리다니. 화가 머리끝까지 난 조서방은 얼굴이 모닥불을 피워놓은 것처럼 확확 달아올랐습니다. 조서방은 엉덩이를 쭉 빼고 마당에 있는 절구통을 겨냥했어요. 절구를 날려 박서방을 맞추려고 말이에요. 그러고는 힘을 주었답니다. 조서방 똥구멍에서 나온 방귀에 절구통이 힘차게 날아갔지 뭐예요. 방귀 소리에 뒤를 돌아본 박서방도 화가 나서 뿡 하고 방귀를 뀌었어요. 이번에는 절구통이 조서방한테 날아갔어요. 뿡! 박서방과 조서방은 서로 지지 않고 방귀를 뀌었지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방귀를 뀌는 통에 절구통만 두 사람 사이를 바쁘게 왔다 갔다 했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느덧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해님이 서산에 뿌려놓은 저녁 노을이 까맣게 지워지자 별님이 반짝반짝 눈을 떴어요. 잠에서 막 깨어난 보름달님도 기지개를 켰습니다. 박서방도 조서방도 모두 힘이 빠졌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박서방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 한 번으로 결판을 내자. 조서방도 생각했지요. 똑같은 생각을 한 두 사람은 젖먹던 힘까지 모으고 모아 힘을 주었습니다. 뿡! 박서방과 조서방은 똑같이 방귀를 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박서방하고 조서방이 동시에 방귀를 뀌는 바람에 절구통은 오지도 가지도 못했답니다. 절구통은 박서방과 조서방 사이에서 빙그르르 돌기만 했지요. 그러더니 하늘로 슝 날아갔지 뭐예요. 절구통은 높이 더 높이 날아가 달나라에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달나라에서 깡충깡충 뛰어놀던 토끼들은 절구통을 보고 우와 신기한 물건이네. 우리 여기다 떡방아를 찧어볼까? 좋아 좋아 하고는 짝짝짝 손뼉을 치며 좋아했답니다. 그 후부터 달나라 토끼들은 계속 그 절구통에다 쿵덕쿵덕 떡방아를 찧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소와 바꾼 무.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집에 있는 값나가는 물건을 자기보다 어려운 이웃한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농부는 늘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농부는 밭에서 아주 커다란 무를 뽑았습니다. 우와, 엄청나게 큰 무네. 이걸 어떻게 먹는담? 그러고는 생각했지요. 아니야, 인삼도 큰 게 몸에 좋다는데. 그렇다면 이건 내가 먹을 게 아니야. 우리 마을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또께 갖다 드려야지. 마음씨 착한 농부는 커다란 무를 어깨에 메고 사또를 찾아갔어요. 무슨 일로 날 찾아왔소? 그리고 그 큰 무는 또 무엇이오? 고개를 갸우뚱하며 사또가 농부한테 물었어요. 네, 사또. 이건 제 밭에서 뽑은 무입니다. 저는 여러 해 무농사를 지었지만 이렇게 큰 건 처음입니다. 그거 좋은 거니까 우리 마을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사또께 드리는 겁니다. 이걸 드시면 건강에 좋을 겁니다. 농부가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지요. 정말 고맙구려. 그럼 나도 선물을 주겠소. 보시오, 이 방. 네, 사또. 지금 창고에 있는 것 중에 선물하기 가장 좋은 게 뭐요?
어제 세금으로 받은 송아지가 있습니다요. 사또 그게 가장 좋겠습니다요. 좋소. 농부는 가지고 있는 무 가운데 가장 좋은 걸 나한테 선물로 주었소. 그러니 나도 우리 창고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선물로 주겠소. 이방 그 송아지를 저 농부한테 주시오. 이 소문은 온 마을에 쫙 퍼졌습니다. 소문을 들은 욕심쟁이 강부자는 턱수염을 비비꼬면서 생각했지요. 세상에, 물을 주고 송아지를 받아오다니. 그렇다면 내가 사또께 송아지를 드리면 사또께서 내게 더 큰 걸 주시겠지. 뭘 주실까? 멋진 귀화집을 주실지도 몰라. 강부자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았답니다. 욕심쟁이 강부자는 송아지를 끌고 사또를 찾아갔어요. 무슨 일로 날 찾아왔소? 그리고 그 송아지는 또 무엇이요? 사또께서 받은 송아지가 없어졌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대신 이 송아지를 기르시지요. 저희 집 송아지 중에 가장 좋은 송아지랍니다. 참 고맙구려. 네, 잘 기르겠소. 강부자가 머뭇거리자 사또가 물었습니다. 또 무슨 할 말이 있소? 혹시 제가 송아지 대신 가져갈 게 없는지 해서요. 그냥 혹시나 해서 말입니다. 그제야 사또는 뭔지 알았다는 듯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나도 선물을 주겠소. 가장 좋은 걸로 말이요. 고맙습니다요 사또. 강부자는 넙죽넙죽 절을 했습니다. 어떤 멋진 기와집을 선물로 주시려나? 강부자는 너무 좋아서 저절로 웃음이 나왔지요. 이방, 지난번에 받은 가장 좋은 선물 아직도 있소. 그러면요, 아주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요. 그럼 그걸 선물로 주시오. 이방이 또르르 달려가 창고에서 물을 들고 또르르 돌아와 강부자한테 주었답니다. 그 무는 내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거요. 그걸 선물로 주겠소. 네, 사또 고맙습니다. 송아지를 사또한테 주고 대신 물을 받아 집 앞까지 온 욕심쟁이 강부자는 갑자기 땅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땅바닥을 탁탁 치며 울었답니다. 그 뒤부터 강부자는 욕심을 싹 버리고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며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글자를 모르는 양반. 옛날 어느 마을에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양반이 살고 있었어요. 이 양반은 글자 한자도 모르는 눈뜬 장님이었지만 돈이 무척 많았답니다. 그래서 돈을 듬뿍 주고 양반 신분을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양반이 아니면서도 양반 행세를 하며 사는 가짜 양반인 것이지요. 한편 그 마을에는 또 다른 무식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땀이 주르르르 흐르는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농부한테 광가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농부는 편지를 앞만 들여다봐도 뭐라고 썼는지 도통 알 수 없었답니다. 그야말로 까만 건 글자요, 하얀 건 종이었지요. 어떡할까 생각하던 농부가 무릎을 탁 치고 일어났습니다. 옳지, 양반 집에 가서 좀 읽어달라고 해야겠다. 농부가 찾아간 양반은 하필 이웃에 사는 그 무식한 양반이었답니다. 농부는 그 양반이 자기와 같은 무식쟁이라는 걸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날이 광가에서 편지가 왔는데 소인이 까막눈이라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요. 그러니 나리께서 편지를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가르쳐 주셨으면 해서 찾아왔습니다요. 까막눈이 뭐냐고요?
그건 글자를 전혀 모른다는 뜻이에요. 어허, 이거 참, 이거 속 터지네, 속 터져. 편지를 받아든 양반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양반 주제에 글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고 정말이지 난처했지요. 양반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지? 하고 생각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마에서 난 식은땀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날이 어디 아프십니까요? 아프긴. 근데 웬 땀을 그렇게 흘리십니까요? 더우니까 흘리지. 하고 시치미를 뚝 뗐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양반은 좋은 꾀가 생각났지요. 어험, 내 지금 배가 아파서 뒷간 가는 게 급하네. 그러니 이따가 오게. 그러면 내 가르쳐 줌세. 알겠는가? 하고는 편지를 농부한테 돌려주었지요. 어서 볼일 보고 오세요. 전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요. 하고 농부가 버티는 거예요. 양반은 마렵지도 않은 똥을 누려고 뒷간에 들어가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좀처럼 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양반은 한 시간 이상을 뒷간에서 쪼그리고 앉아있자니 다리가 저리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똥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머리가 띵 아팠어요. 그런데다가 윙윙 날아다니던 똥파리들이 엉덩이에 얼마나 달라붙는지 양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양반은 더는 쪼그리고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갔나 안 갔나 보려고 뒷간 문을 빠꼼히 열어 바깥을 살폈지요. 농부는 집에 갈 생각은 않고 편지를 들고 마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보게, 난 뒤를 보는 시간이 아주 길어. 더운데 거기 있지 말고 집에 갔다가 해진 뒤에 다시 오게나. 양반이 농부한테 점잖게 말했습니다. 무식한 양반의 마음을 알리 없는 농부는 날이 괜찮습니다요. 소인은 덥지도 않고 바쁠 것도 없으니 그냥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요. 그러하니 볼일 천천히 보시고 나오세요. 이크, 내 팔자야. 농부가 이렇게 나오니 양반은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양반은 참다 못해 담뱃대로 뒷간 기둥을 탁탁 치며 소리를 버럭 질렀답니다. 네 이놈, 상놈이 건방지게 양반이 뒷간에서 볼일 보는 걸 감시하는 거냐. 네 나가서 네 놈을 당장 두들겨 베주겠다. 다행히 깜짝 놀란 농부는 집으로 후다닥 꽁지가 빠지게 도망쳤답니다. 오늘의 동화 장기 내기.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사또가 새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또는 마을을 다스리는 일보다 내기장기 두는 걸 더 좋아했답니다. 사또는 아무나 붙들고 내기장기를 두자고 했어요. 그런데 내기장기에서 사또를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왜냐고요? 사또한테 이겼다가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일부러 져주는 거랍니다. 사또는 내기장기를 뒀다 하면 이기니까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끔 엉뚱한 내기를 하곤 했지요. 솔개를 잡아오너라. 아니다, 호랑이를 잡아오너라. 사또가 말한 걸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만약 감옥에 갇히지 않으려면 돈을 많이 내야 했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은 사또가 내기 장기를 두자고 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슬슬 피했답니다. 사또,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집에 가봐야 합니다. 저 집에 장모님이 와 계셔서 집사람이 애 낳을 때가 돼서. 그래서 사또는 내기장기를 둘 상대를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사또가 큰 길가에 있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데
나무꾼이 나무를 한짐 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보게, 내 사또나리. 나무꾼은 깊은 산골에 살기 때문에 사또의 내기 버릇을 알지 못했답니다. 여보게, 무거운 나무찜은 내려놓고 쉬면서 나하고 장기 한판 두세. 자네가 이기면 자네가 원하는 걸 줄 테니 자네도 내가 이기면 내가 원하는 걸 줘야 하네. 알았나? 네, 사또나리. 장기판에서 장기알이 딱딱 소리를 내며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결국 나무꾼이 내기 장기에 졌지 뭐예요. 여보게, 자네가 졌으니 새끼 밴 황소를 가져오게. 나무꾼은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이런 세상에, 이건 말도 안 돼. 바들바들 떠는 나무꾼을 보고 사또가 속으로 비웃었지요. 지가 어디서 새끼 밴 황소를 구해와. 감옥에 안 가려면 돈을 가져와야지.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아이고, 내가 돌아도 단단히 돌았지. 어쩌자고 사또와 내기장기를 두었단 말인가. 하고 후회하면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끙끙 앓아누웠지 뭐예요.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말 좀 해보세요. 이불을 들치고 아들이 물었습니다. 너는 몰라도 된다. 무슨 일인지 알아야 도와드리지요. 어른인 나도 감당 못할 일인데 어린 네가 어쩌겠다고. 귀찮으니 자꾸 묻지 마라. 아버지께서 알아누워 계시는데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어서요. 결국 나무꾼은 아들한테 억울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버님,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아버님은 걱정 마시고 가만 누워 계세요. 그렇게 말한 아들은 열심히 새끼를 꼬았습니다. 그리고 새끼줄에 고추와 숯을 쑥쑥 꽂아 금줄을 만들어 방문에 쳐놓았답니다. 금줄이 뭐냐고요? 나쁜 사람이나 나쁜 귀신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표시로 문이나 길 어귀에 거는 줄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아기를 낳았다는 표시랍니다. 드디어 사또가 보낸 포졸들이 나무꾼을 찾아왔습니다. 얘야, 네 아버지한테 새끼 밴 황소를 가지러 왔다고 전해라. 금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아버님은 지금 아기를 낳고 계십니다. 옛끼 녀석, 남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는단 말이냐? 그럼 숫소인 황소가 어떻게 새끼를 뵐 수 있습니까? 포졸들은 아들 말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간 포졸들이 사또한테 나무꾼 아들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지요. 사또는 그제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무꾼의 어린 아들을 불러 상을 주었답니다. 그 후부터 사또는 내기장기를 두지 않고 마을을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꿀똥 누는 강아지.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황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심통을 어찌나 부리는지 황부자 근처에는 마을 사람들이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황부자를 무척 미워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황부자를 더 미워한 마을의 훈장은 황부자를 골탕 먹이려고 꾀를 냈답니다. 훈장이 아내한테 말했어요. 부인, 강아지한테 사흘 동안 밥을 주지 마시오. 그리고 그 다음 사흘 동안은 꿀만 먹이시오. 네? 강아지를 굶겼다 꿀을 먹이라고요? 네, 다 깊은 뜻이 있어 그런다오. 이유는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주오. 알았어요. 훈장은 웃으면서 허연 턱수염을 쓱쓱 쓸었답니다. 훈장의 아내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강아지가 꿀똥을 누는 거예요. 여보, 아니 강아지 똥이. 다음 날 훈장은 황부자를 불러 바둑을 두다가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부인, 배가 출출하니 꿀 강아지 좀 이리 데려오시오. 대접과 숟가락도 가져오시오. 강아지는 강아지인데 꿀 강아지라? 황 부자가 고개를 갸우뚱 했습니다. 아내는 시킨 대로 강아지와 대접 그리고 숟가락을 가져왔어요. 혼장은 대접을 받아 강아지 똥구멍에 대고 배를 꾹꾹 눌렀답니다. 배는 왜 누른다? 저러다가 똥 싸면 어쩌려고? 황 부자가 고개를 뒤로 빼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라? 강아지 똥구멍에서 노란 게 쭉쭉 나오는데 구린내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이건 똥이 아니오. 꿀이라오, 꿀. 자, 맛을 좀 보시게. 훈장이 꿀을 한 숟가락 떠주자 황 부자는 얼굴을 찡그리고 받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곧 얼굴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말 꿀맛입니다. 훈장님, 강아지가 꿀똥을 누다니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감탄하는 얼굴로 황 부자는 꿀똥과 강아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지요. 신기한 걸 좋아하는 황 부자는 그냥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훈장님,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이 꿀 강아지를 저한테 파세요. 네? 황 부자는 조르고 또 졸랐어요. 그러자 훈장은 못 이기는 척하고 꿀 강아지를 팔았지요. 물론 많은 돈을 받고 팔았답니다. 강아지를 집으로 데리고 온 황 부자는 배가 터지도록 밥과 고기를 먹였어요. 꿀 강아지야, 많이 먹고 꿀똥 많이 싸라. 알았지? 며칠 뒤에 황 부자가 마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꿀똥 누는 강아지를 자랑하려고 말이에요. 황 부자가 웬일이야? 그러게 말이야. 어쨌든 가보세.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황 부자 집으로 갔지요. 여보, 마누라, 꿀강아지를 데려오시오. 황 부자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했지만 황 부자는 활짝 웃었지요. 아내가 강아지와 대접, 숟가락을 가져오자 황 부자는 대접을 강아지 똥구멍에 대고 배를 꾹꾹 눌렀어요. 그랬더니 강아지가 깨개갱 하더니 대접에 누런 똥을 뿌지직 쌌지 뭐예요? 아우, 구려!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코를 막고 물러앉았답니다. 그래도 황 부자는 이 강아지는 밥을 먹고 꿀똥을 싸는 꿀 강아지라오. 이 꿀 잡숴봐. 하고 우기면서 한 숟가락을 떠 억지로 장서방 입에 넣었지 뭐예요. 이봐요. 이게 꿀이야? 똥이지? 강아지 똥을 억지로 먹은 장서방은 황 부자 뺨을 철썩 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 부자가 돌았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오늘의 동화 요술 부채.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나무꾼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산길을 가다가 소나무 밑에서 접었다 폈다 하는 부채 두 개를 주었지 뭐예요. 나무꾼은 그 파랑 부채와 빨강 부채를 허리춤에 꽂고 열심히 나무를 뱄어요. 나무꾼은 나무 한 짐을 해놓고 그늘에 앉아 땀을 닦으며 쉬었지요. 참, 아까 주운 부채가 있지. 나무꾼은 허리춤에서 빨강 부채를 꺼내 설렁설렁 부채질을 했답니다. 시원한 바람이 일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끝이 간질간질한 겁니다. 어라? 모기가 물었나? 하며 코를 만져본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코가 지게 작대기만큼 길어졌지 뭐예요? 울상이 된 나무꾼은 그래, 믿져야 본전이다 하며 파랑 부채를 꺼내 설렁설렁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코가 점점 줄어 원래 코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나무꾼은 좋아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요술 부채요. 이 부채로 돈을 벌어 편안하게 살아봅시다. 나무꾼은 그때부터 나쁜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며칠 뒤 나무꾼이 권부자의 환갑잔치에 빨간 부채를 갖고 간 거예요. 음식을 실컷 먹은 나무꾼은 슬그머니 권부자한테 가서 권부자 코에 대고 빨간 부채로 설렁설렁 부채질을 하고는 얼른 잔치집을 빠져나왔지요. 그러자 권부자의 코가 쑥 늘어난 거예요. 권부자의 길어진 코는 어떤 의원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옛날엔 의사를 의원이라고 불렀어요. 바로 그때 나무꾼이 나타나 제가 고쳐드리죠. 만냥만 내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만냥? 여보게, 코만 고쳐준다면 내 2만냥을 줌세. 그럼 권부자 어른만 남고 모두 나가십시오. 그리고 권부자 어른은 치료가 다 끝날 때까지 눈을 꼭 감고 뜨면 안 됩니다. 알았네. 그러자 안방에 있던 식구가 모두 나갔지요. 나무꾼은 파랑 부채를 꺼내 눈을 꼭 감고 있는 권부자 코에 대고 설렁설렁 붙였습니다. 그러자 기다란 코가 쑥 줄어 원래대로 되었답니다. 나무꾼은 2만냥을 받고 휘파람을 흥겹게 불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이 돈으로 좋은 집도 사고 쌀밥도 먹고 잘 살아봅시다. 2만냥을 번 나무꾼은 이제 산으로 나무하러 가지 않았어요. 게다가 날이 갈수록 돈 욕심이 더 커져 요술부채로 불쌍한 사람들 돈까지 쓱쓱 긁어모았답니다. 이제 나무꾼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래서 매일 먹고 놀고 싸고 자고 이런 일만 되풀이했답니다. 뭐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너무너무 심심해서 방바닥에 벌렁 누운 나무꾼은 빨간 부채를 설렁설렁 붙였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의 코가 점점 길어져 천장을 뚫고 올라갔답니다. 어라, 이거 재밌네. 그래, 어디 계속해보자. 나무꾼은 계속 부채질을 했습니다. 지붕을 뚫고 나간 코는 하늘로 높이 올라갔어요. 쑥쑥 올라간 코는 구름을 뚫고 옥황상제의 궁궐 바닥을 뚫고 기둥에 감겼답니다. 여봐라, 나무 같지도 않은 저 이상한 걸 기둥에 꽁꽁 묶어라. 신하들은 우르르 달려들어 코를 기둥에 꽁꽁 묶었어요. 그때 나무꾼은 파란 부채를 설렁설렁 붙였지요. 코가 점점 짧아지자 나무꾼의 몸이 둥둥 떠서 하늘로 계속 올라갔답니다. 우와, 기분 좋다. 이거 이러다가 하늘나라까지 구경하겠네. 나무꾼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옥황상제는 신하들과 산책하러 나갔고 청소부가 궁궐을 청소하고 있었지요. 청소부는 청소를 하다가 기둥에 묶인 나무꾼의 코를 본 거예요. 아니, 누가 지저분하게 이런 걸 기둥에 묶었지? 하며 나무꾼 코를 기둥에서 풀었답니다. 하늘로 쑥쑥 올라가던 욕심 많은 나무꾼은 땅으로 뚝 떨어졌답니다. 오늘의 동화 부자 되는 법. 옛날 어느 마을에 앞집 주인 박서방과 뒷집 주인 김서방이 형제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집은 아주 잘 사는데 뒷집은 아주 가난했어요. 뒷집 가족은 앞집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앞집 가족은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뒷집 주인 김서방은 번번이 양식과 돈을 얻는 것이 미안했는지 앞집 주인 박서방한테 물었어요.
여보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 자네,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가? 방법을 가르쳐 줄까? 김서방은 박서방 말에 귀가 번쩍 뜨여 바싹 달라붙어 또 물었지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 좋아. 내일 아침 일찍 우리 집에 오게. 그때 가르쳐 줄세. 박서방은 어떻게 말해야 김서방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했답니다. 김서방은 콧노래를 부르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무척 좋았던 거지요. 다음 날 김서방은 아침 일찍 박서방에게 갔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 궁금한 데다 아침밥도 얻어먹으려고 서둘렀던 거지요. 맛난 음식을 배불리 먹은 김서방이 박서방한테 물었답니다. 여보게, 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그러자 박서방이 얼른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갑수야! 박서방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큰아들이 불이 나게 달려왔답니다. 외양간에 있는 황소를 지붕으로 옮겨라. 네, 아버님. 큰아들은 공손하게 대답하고 불이 나게 밖으로 나갔어요. 이 사람아, 자네 돌았나? 김서방은 기가 막혔습니다. 두고 보기나 하게. 박서방 내에서는 큰아들은 물론이고 온 가족이 낑낑대며 황소를 지붕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점심때쯤이었습니다. 아버님, 황소를 지붕으로 옮겼어요. 큰 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소리쳤어요. 다들 고생했다. 이제 황소를 끌어내려라. 그러자 온 가족이 낑낑대며 황소를 지붕에서 끌어내려 외양간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군소리 하나 없이 말이에요. 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일세. 자네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게. 고개를 갸우뚱하며 뒷집 주인 김서방은 집으로 돌아갔지요. 박서방도 따라서 김서방네로 갔답니다. 황소를 지붕에 올리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지? 김서방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뭔가 부자가 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곧 그 방법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았지요. 김서방은 부자가 되면 곡식과 보물을 많이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해벌쭉 웃었답니다. 김서방네 도착하자 박서방은 김서방 귀에 대고 소곤거렸습니다. 큰아들을 불러 돼지를 지붕으로 옮기라고 하게. 김서방네는 가난해서 황소 대신 돼지를 키웠거든요. 치,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고 왜 돼지를 지붕으로 옮기라는 거야? 김서방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까 박서방 내에서 황소를 지붕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아무 말 않고 큰 아들을 불렀답니다. 그네야, 우리에 있는 돼지를 지붕으로 옮겨라.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돌았어요? 망령이 드신 거예요? 김서방 아내도 혀를 차며 말했지요. 그래 맞다. 너희 아버지가 망령이 나셨나 보다. 다른 가족도 아버지 말에 따르지 않았어요. 어휴, 내 팔자야. 김서방은 아무도 자기 말에 따르지 않자 한숨을 푹푹 내쉬었답니다. 이제 알겠나?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족이 서로 믿고 마음을 모아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라네. 부자가 되는 방법을 깨달은 김서방은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며 가슴을 쿵쿵 쳤답니다. 오늘의 동화 옹달샘의 선물. 옛날 어느 마을에 박씨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음씨가 착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게다가 집안 형편도 넉넉치 않아
힘들게 나무를 베어 살림을 꾸려가야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할아버지는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를 베러 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를 베고 쉬고 있는데 찌뱃 찌뱃 하고 어디선가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디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까? 할아버지는 나무를 한 짐 실은 지게를 지고 새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자세히 보니 며칠 전에 할아버지가 다리를 고쳐준 새였지 뭐예요. 반갑다. 예쁜 새야. 다친 다리가 다 나은 모양이로구나. 새는 할아버지한테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듯이 나뭇가지에서 파닥파닥 날개짓을 하더니 포르릉 날아올랐어요. 나더러 따라오라는 거냐. 할아버지는 지게를 내려놓고 헐레벌떡 새를 쫓아갔답니다. 숨을 헉헉거리며 새를 따라가던 할아버지는 옹달샘 하나를 발견했어요. 땀도 나고 목도 마른데 여기서 좀 쉬었다 가야겠다. 할아버지는 입을 대고 옹달샘물을 꿀꺽꿀꺽 두 모금 마셨습니다. 샘물은 맑고 시원해서 맛이 무척 좋았지요. 물을 마신 다음 푸아푸아 세수를 하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답니다. 왜 놀랬느냐고요? 옹달샘물을 두 모금 마신 할아버지의 몸이 변해서 그런 거예요. 지쳐 뻐근한 몸에 힘이 펄펄 솟고 팔다리의 근육도 팽팽해졌지요. 할아버지는 옹달샘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어라? 옹달샘에 비친 얼굴을 본 할아버지는 또다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고요? 옹달샘에 비친 모습은 이마에 주름이 쫙 펴지고 허연 머리카락과 수염이 새까맣게 변한 건강한 청년이었던 거예요. 거참 신기하네. 새가 다리를 고쳐준 할아버지한테 은혜를 갚으려고 젊어지는 옹달샘이 있는 곳을 알려준 거랍니다. 할아버지는 나무를 실은 무거운 지게를 지고 집까지 단숨에 달려왔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여보, 할멈, 할멈, 나왔소. 할아버지가 부르자 부엌에서 나온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왜냐고요? 할아버지는 없고 청년이 서 있었거든요. 뉘시요? 할멈 나요? 나 몰라보겠소? 아니, 영감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젊어진 할아버지는 싱글벙글 웃으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답니다. 할아버지는 바로 할머니를 데려가 옹달샘물을 마시게 했어요. 샘물을 세 모금 마신 할머니도 젊고 예쁜 색시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박씨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젊어졌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쫙 퍼졌어요. 욕심쟁이 허씨 할아버지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도 꼭 젊어지고 말 테다. 그런데 그 샘물은 어디 있을까? 허씨 할아버지는 불이 나게 박씨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조르고 졸라 옹달샘이 있는 곳을 알아냈어요. 그러고는 바로 젊어지는 옹달샘 물을 마시러 갔답니다. 그 다음 날 허씨 할아버지는 점심때가 지났는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박씨 할아버지는 혹시나 해서 젊어지는 옹달샘으로 갔어요. 옹달샘터에는 허씨 할아버지는 없고 어른 옷에 싸인 갓난아기가 울고 있지 뭐예요. 웬 아기가 이런 데서 울고 있을까? 고개를 갸우뚱한 박씨 할아버지가 쪼그려 앉아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탁 쳤지요. 그래 맞아. 이 아기가 바로 허씨 영감이네 그려. 욕심쟁이 허씨 할아버지는 욕심을 너무 부린 거예요.
젊어지려는 욕심에 옹달 샘물을 너무 많이 마신 것이죠. 하지만 아기가 무척 귀여웠습니다. 그래서 박씨 할아버지는 아기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할머니와 함께 키우며 행복하게 오순도순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공자를 만난 훈장. 옛날 어느 마을에 서당이 있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서당에서 훈장이 학동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날씨도 따뜻하고 몸도 나른해서 그런지 서당에서 글을 배우는 학동들은 몸을 이리저리 뒤틀고 가만히 앉아있질 못했습니다. 엉덩이를 들썩들썩하는 학동도 있었지요. 훈장이 학동들을 쭉 둘러보는데 어라! 저 구석에 앉아있는 학동이 읽으라는 글은 안 읽고 꾸벅꾸벅 졸고 있지 뭐예요? 너 이 녀석 이리 나와! 그 말에 벌떡 일어난 학동은 훈장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서당에 공부하려고 온 것이지 졸려고 온 것이냐? 어젯밤에 뭘 했느냐? 하고 소리치자 졸았던 학동은 하고 변명을 하려 했어요. 그러자 훈장은 졸던 학동의 머리에 꿀밤을 콩콩 먹이고 이 녀석 잘못을 인정해야지 감히 어디서 변명을 하려 하느냐 하면서 졸던 학동을 호되게 야단쳤답니다. 그러고는 자자 이제 책 읽기는 그만하고 다들 배운 대를 외워보거라 하니까 학동들이 배운 대를 큰 소리로 외웠어요. 그렇게 외우고 있는데 조금 전에 졸다가 훈장한테 혼쭐 난 학동이 머리를 들고 훈장을 슬쩍 바라보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훈장도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혼쭐 났던 학동이 빙긋 웃더니 훈장님! 훈장님!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훈장이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지요. 그러고는 졸지 않은 척 자세를 바로잡지 뭐예요. 훈장님도 졸셨네요. 뭐라? 내가 졸았다고? 훈장은 애써 좋은 걸 감추었답니다. 네, 저희가 배운 대를 외우고 있을 때 훈장님은 졸고 계셨다고요. 혼쭐 난 학동은 훈장이 졸았다는 걸 다른 학동들에게 말했지 뭐예요. 혼쭐 난 학동 말에 다른 학동들은 서당이 떠나가게 웃어댔답니다.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진 훈장은 뒷머리를 벅벅 긁으며 이 녀석아 쓸데없는 소리 마라. 아까는 내가 종교 아니라 공자님을 만나 말씀을 들으려고 잠시 눈을 감은 거야. 공자님 가르침을 받고 너희를 잘 가르치려고 말이다. 알겠느냐? 훈장의 말은 얼른 듣기엔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훈장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아주 근사한 변명이었지요. 공자님이 언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공자님을 만나셨다는 거야? 좋아, 훈장님이 거짓말을 하시니 나도 거짓말을 해야지. 혼쭐난 학동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훈장이 책을 읽을 때 꾸벅꾸벅 조는 척을 했답니다. 그러자 훈장은 너 이 녀석 또 졸고 있는 것이냐? 하고 또 학동을 불러 야단쳤어요. 전 졸지 않았습니다, 훈장님. 어허, 이 녀석 봐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겠느냐? 훈장님, 저는 좋은 게 아닙니다. 저도 공자님 말씀을 들으려고 눈을 감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학동도 훈장처럼 둘러댔습니다. 그래, 공자님을 만났더냐? 훈장은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물었지요. 네, 만났습니다. 학동이 거짓말로 대답했답니다. 그래, 공자께서 뭐라 하시더냐? 뭐라 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공자님께 물었지요. 뭘 물었지? 아까 우리 훈장님 만나셨냐고요.
학동은 여기까지 말하고 훈장님의 눈치를 살폈어요. 그래, 물었더니 공자님께서 뭐라 하시더냐. 어서 말을 계속 해보거라. 공자님은 훈장님을 못 만났다고 하시던데요. 뭐라? 하하하하하. 혼쭐난 학동의 말에 얼굴이 빨갛게 후끈후끈 달아오른 훈장은 어쩔 줄 몰라 엉덩이를 들썩들썩 했답니다. 그리고 다른 학동들은 서당에 떠나가게 웃어댔지요. 오늘의 동화, 양초국을 먹은 사람들. 옛날 어느 시골에 사는 정서방이 한양 구경 갔다가 양초를 사왔어요. 그리고 한양에 갔다 온 선물로 이웃집에 그 양초를 한 자루씩 나눠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한양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했어요. 한양이 어디냐고요? 바로 지금의 서울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한양 이야기에 푹 빠져 양초의 사용 방법을 듣지 못한 거예요. 며칠 뒤 양초를 어디에 쓰는지 궁금했던 사람들이 정서방을 찾았지만 이미 장사하러 멀리 떠나고 마을에는 없었답니다. 여보게, 이걸 어디다 쓰는지 아나? 이서방이 이웃집에 가서 물었어요. 나도 몰라. 우리 훈장 어른께 물어볼까? 그래, 그게 좋겠군. 박서방과 이서방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서당 훈장집을 찾아갔답니다. 훈장 어른, 이건 어디에 쓰는 거지요? 박서방이 양초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훈장도 양초를 처음 보아 알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훈장 체면에 모른다고 할 수 없었답니다. 이런 무식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이것도 모르나? 이건 뱅어라는 물고기야. 뱅어요? 훈장은 양초를 뱅어라고 얼버무린 거예요. 그때 이서방이 양초 심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뾰족한 건 뭐지요? 뱅어 주둥이야. 이 밑에 있는 구멍은요? 뭐긴 뭐야, 뱅어 똥구멍이지. 훈장님, 뱅어는 똥을 안 싸나 봐요. 똥구멍이 정말 깨끗하네요. 이 사람아, 속이 다 보이고 깨끗한 물고기니까 맛있지 달리 맛있나? 훈장님, 우리 이참에 뱅어국이나 끓여 먹을까요? 그거 좋군. 훈장은 사람들이 가져온 양초를 하나만 남기고 아내한테 모두 갖다 주고는 국을 끓여오라고 했답니다. 훈장의 아내는 받은 양초를 칼로 동강동강 내어 솥에 넣고 된장과 고추장을 넣은 뒤에 파와 마늘을 넣고 펄펄 국을 끓였어요. 훈장의 아내는 끓여온 솥을 커다란 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솥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서 양념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기름도 둥둥 떠 있는 걸 보니 맛이 일품이겠네요. 예로부터 국 중에서 이 뱅어국이 최고라 했네. 어서 기름진 국을 떠서 훌훌 마셔보게. 사람들은 뜨거운 국을 떠서 훌훌 마셨어요. 하지만 목이 따갑고 입안이 텁텁했지요. 훈장도 속이 따가워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바로 그때 양초를 선물로 준 정서방이 훈장 집에 온 거예요. 마침 잘 왔네. 자네가 한양에서 사다 준 뱅어라는 물고기로 국을 끓여 먹었더니 속이 이상해. 그건 물고기가 아니라 불을 켜는 양초인데. 뭐? 불을 켜는 양초? 훈장은 홍당무같이 빨개진 얼굴을 들지 못했답니다. 자, 잘 보세요. 정서방이 부싯돌로 뱅어 주둥이라는 곳에 불을 붙이자 온 방 안이 금세 환해졌답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불을 먹었단 말이야? 촛불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때 훈장이 문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소리쳤답니다.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세. 훈장과 마을 사람들은 집 앞 냇물에 풍덩풍덩 뛰어들었어요.
모두 뱃속에서 불이 살아나지 않게 머리만 빼꼼 내놓고 물속에 온몸을 담그고 있었답니다. 그날따라 보름달도 무척 크고 환했지요. 마침 한 나그네가 냇가를 지나가다가 물에서 왁자지껄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발길을 멈춘 나그네가 소리 나는 곳을 자세히 살펴보니 사람들 머리가 수박처럼 물에 둥둥 떠있지 뭐예요. 도깨비다. 가만. 그래, 도깨비는 불을 무서워한다고 했겠다. 나그네는 얼른 부싯돌을 꺼내 탁탁 쳤답니다. 그러자 물에 몸을 담그고 있던 사람들은 양초를 먹은 몸에 불이 붙을까 덜컥 겁이 났어요. 저 사람이 부싯돌로 우리 상투에 불을 붙이려나 봐. 여보게, 어서 머리끝까지 물속에 담그세. 나그네는 수박처럼 물에 떠있던 도깨비 머리들이 없어지자 도깨비는 불을 정말 무서워하는군 하고 말하며 흐뭇해하며 지나갔답니다. 오늘의 동화 밤송이와 호랑이.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깊은 산속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굴에서 잠을 자던 호랑이는 배꼽 시계가 꼬르륵꼬르륵 하고 울리자 늘어지게 하품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배가 고픈데 슬슬 사냥을 나가볼까? 근데 오늘은 뭘 먹지? 굴에서 나온 호랑이는 어슬렁어슬렁 숲속을 돌아다녔지요. 바람이 살랑살랑 지나가자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답니다. 이 냄새는 고기 냄새가 들림없는데 어디서 나는 걸까? 호랑이는 입맛을 쩝쩝 다시며 두리번 거렸어요. 저거 같은데 가보자. 풀숲에서 조그맣고 동그란 게 슬금슬금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참 뭔지 모르겠지만 먹음직스럽게 생겼네. 배가 고픈 호랑이는 기어가는 걸 한 발로 턱 잡고는 덥석 물었습니다. 아야! 깜짝 놀란 호랑이는 입에 문 걸 얼른 뱉어냈지요. 뱉어보니 호랑이가 덥석 물었던 건 온몸에 가시가 송송 돋아있는 고슴도치였지 뭐예요. 에이구 따가워. 에이구 그 입이야.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이리 펄쩍 저리 펄쩍 정신없이 뛰어다녔답니다. 그래, 얼른 시냇가로 가서 시냇물에 비춰보자. 이렇게 생각한 호랑이는 시냇가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호랑이는 입을 쩍 벌려 시냇물에 비추었어요. 거울 같은 시냇물에 비친 입안은 온통 가시투성이었지 뭐예요. 호랑이는 시냇물을 보면서 가시를 하나하나 뽑았습니다. 어흥, 가시 하나 뽑고 너무 아픈데 이걸 다 어떻게 뽑지? 가시 하나 뽑고 울고 또 하나 뽑고 울었어요. 가시를 다 뽑고 난 호랑이는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답니다. 휴, 힘도 들고 배도 고파서 이제 걷지도 못하겠네. 혼잣말을 한 호랑이는 두리번거리며 쉴 곳을 찾았어요. 옳지, 저기가 좋겠어. 그늘이 참 좋군. 호랑이는 커다란 밤나무 밑으로 가서 풀썩 누웠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살랑살랑 지나갔답니다. 시원하다. 가시를 뽑느라 진땀을 뺐던 호랑이는 눈이 스르르 잠겼어요. 바로 그때였지요. 나무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지면서 호랑이 콧등을 탁 때린 거예요. 에이구 깜짝이야. 눈을 동그랗게 뜬 호랑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조그만 게 가시가 송송 돋아있지 뭐예요? 이 가시, 그럼 이건 고슴도치? 겁이 덜컥 난 호랑이는
풀썩 무릎을 꿇고 넙죽 절을 하며 빌었답니다. 아까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호랑이가 빌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지요. 아까 내가 잡아먹으려고 해서 화가 난 거야. 이를 어쩌지? 할 수 없지. 잘못했다고 비는 수밖에. 이렇게 생각한 호랑이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빌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 나무에서 툭 떨어진 건 고슴도치가 아니라 밤송이였거든요. 에이구, 그 무서워. 빨리 가지. 왜 안 가고 자꾸 울기만 하는 거야? 밤송이는 무서워서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걸 까맣게 모르고 있는 호랑이는 밤송이한테 넙죽넙죽 절을 하면서 앞발로 싹싹 빌고 또 빌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훈장님과 학동. 옛날 어느 마을에 서당이 있었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서당에서 공부하는 학동들은 꾸벅꾸벅 졸기만 했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 글 공부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글을 가르치던 훈장은 어떻게 하면 학동들의 졸음을 쫓아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번쩍 떠올랐지 뭐예요. 자자, 그만 졸고 여기 좀 봐라. 훈장은 회초리로 방바닥을 탁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왜 훈장이 책상이 아닌 방바닥을 쳤냐고요? 지금은 학교 건물이 있고 교실에서 공부하지만 그땐 서당이 훈장 집이고 공부는 훈장 집 한쪽 방에서 했기 때문이에요. 훈장을 쳐다보는 것도 잠시뿐 학동들은 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녀석들하고는. 혀를 찬 훈장은 다시 회초리로 방바닥을 탁탁 치며 참해, 참해, 꿀참해 하고 소리쳤어요. 참해라고요? 꿀참해라고요? 꿀참해라는 말에 학동들 모두 눈을 초롱초롱 뜨고 훈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꿀참해라고 했다. 내가 문제를 내겠다. 그 문제를 맞추는 학동한테 꿀참해를 주도록 하지. 훈장님, 어서 문제를 내세요. 빨랑 내보세요. 학동들은 꿀참해 먹을 욕심에 훈장을 졸랐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이 방 안에 있는 나를 밖으로 나가게 해봐라. 날 바깥으로 나가게 하면 내가 꿀참해를 주지. 훈장은 학동들을 쭉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침 넘어가는 소리가 여기서 꿀꺽, 저기서 꿀꺽 들렸어요. 학동들은 군침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답니다. 훈장님, 밖에 손님이 오셨어요. 싱겁기로 이름난 만드기가 먼저 말했어요. 고개를 쭉 뺀 훈장이 밖을 내다보고는 이 녀석아, 오긴 누가 왔느냐? 바람이 왔다더냐? 하고 끄떡도 하지 않았지요. 쉬. 만드기는 얼굴을 찡그리고 머리를 벅벅 긁었어요. 학동들은 여러 가지 말로 훈장을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바로 그때 칠성이가 손을 번쩍 들고 일어섰어요. 뭐냐? 어떻게 해야 내가 나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뭐란 말이야? 저 배가 아파요, 훈장님. 설사인가 봐요. 귓간 가야겠어요. 칠성이 말에 학동들은 배꼽이 빠져라 웃었습니다. 한바탕 웃고 난 학동들은 다시 생각에 잠겼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훈장님! 나이가 가장 어린 덕수가 벌떡 일어나지 뭐예요? 그래, 어서 말해보거라. 훈장님, 저는요, 방 안에 계신 훈장님을 밖으로 나가시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바깥에 계신 훈장님을 방 안으로 들어오시게 할 수는 있답니다. 덕수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나이 많은 형들도 못하는데 가장 어린 네가 정말 할 수 있단 말이냐? 진짜예요. 좋다. 그럼 네 생각대로 해보거라. 훈장님께서 바깥에 계셔야지요. 그래야 방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지요. 아, 그렇지. 내가 나가 있어야지. 훈장은 얼른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이제 나를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해보거라. 훈장의 말에, 와, 훈장님께서 바깥으로 나가셨다 하고 덕수가 소리치며 손뼉을 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내가 당했구나. 덕수야, 정말이지 네 말대로 내가 밖으로 나왔구나. 훈장은 덕수를 칭찬하고 꿀참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동들에게도 모두 꿀참회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의 동화, 나무 그늘과 총각.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이 많은 부자였지만 지독한 구두쇠였답니다. 할아버지네 집 앞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우뚝 서 있었어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에는 이 느티나무 그늘에 누워 있으면 무척 시원했답니다. 어느 해 여름날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밭일을 하던 마을 총각이 땀을 식히려고 할아버지네 집 앞에 있는 느티나무 그늘에 앉았어요. 얼마 후 총각은 할아버지가 오는 소리에 재빨리 일어났지요. 남의 나무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려면 돈을 내게. 할아버지 말에 총각은 깜짝 놀라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나무 그늘에도 주인이 있나요? 이 느티나무가 내 것이니까 그늘도 내 것이지. 이 느티나무가 할아버지 것이라고요? 이건 마을 사람들 것이잖아요. 은근히 화가 난 총각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 이 녀석아, 이 나무는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심은 거고 이 나무 주위가 다 내 땅이 아니더냐? 그러니 이 나무도 내 나무지. 어서 돈을 내든지 그늘에서 나가. 총각은 밭으로 돌아가면서 할아버지를 골탕 먹일 궁리를 했습니다. 돈을 내고 그늘에서 쉬라고?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좋은 꾀를 낸 총각은 되돌아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나무 그늘을 제게 파세요. 총각 말에 할아버지는 귀가 번쩍 뜨였지 뭐예요? 뭐라고? 나무 그늘을 사겠다고? 이런 멍청한 녀석을 봤나? 할아버지는 속으로 좋았지만 팔라면 팔 수도 있지만 하면서 겉으로는 거드름을 피웠답니다. 얼마에 파실 건데요? 열량 맞네. 할아버지가 인심을 쓰는 척 말했어요. 총각은 친구들한테 돈을 구어 마련한 열량으로 나무 그늘을 샀지요. 나무 그늘을 판 할아버지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어깨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었답니다. 그늘을 산 총각은 밭일을 하다가 더우면 나무 그늘에 앉아 쉬기도 하고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낮잠을 자기도 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나무 그늘에서 쉬곤 했지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보니 마을 사람들이 쉬고 난 다음에는 총각한테 엽전 한 입씩을 주는 거예요. 아하, 저 녀석 보게. 나한테 나무 그늘을 사서 장사를 하네. 할아버지는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왜 배가 아팠냐고요? 그건 말이에요. 내가 그늘을 팔지 않고 직접 장사를 했으면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을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그늘에서 쉬고 돈을 내는 건 총각이 마을 사람들과 짜고 하는 일이었답니다. 하지만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배가 아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총각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자, 여기 있다, 열량. 이 돈 도로 줄 테니 내 그늘을 내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늘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열량이라니요? 열량이 아니라 백량을 줘도 안 팝니다. 너는 열량에 샀는데 나보고 백량을 내라고. 이런 날강도 같으니. 할아버지는 총각한테 욕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총각이 나무 그늘에서 쉬는 사람들한테 돈 받는 걸 볼 때마다 배가 아파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툇마루에 앉아 생각을 했지요. 할 수 없군. 백냥을 주고라도 느티나무 그늘을 도로 사야겠어. 이렇게 결심한 할아버지는 백냥을 주고 총각한테 팔았던 나무 그늘을 다시 샀답니다. 하지만 느티나무 그늘을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산 날부터 돈을 내고 나무 그늘에서 쉬겠다는 마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금강산 호랑이. 옛날 금강산에는 호랑이가 우글우글 했어요. 호랑이는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과 가축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런데도 호랑이가 무서워 누구 하나 호랑이를 없애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때 날아가는 새도 총으로 맞추는 실력을 가진 명포수가 호랑이를 잡으러 금강산에 올라갔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포수는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포수가 떠날 때 어린아이였던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청년이 되었어요. 아들은 아버지 못지않게 총을 잘 쏘았지요. 게다가 무척 똑똑했어요. 그래서 왜 아버지가 금강산으로 떠났는지도 잘 알고 있었답니다. 아들이 20살 되던 해 어느 날 아들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는 십리 밖에서도 바늘구멍을 맞췄던 아버지만큼 사격 솜씨를 길렀습니다. 그러니 금강산에 들어가 아버지를 해친 호랑이를 잡아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그래, 몸조심해야 한다. 금강산에 간 아들은 옛날 아버지가 머물렀던 주막에 들렀어요. 돌아오지 않는 명포수의 아들인 걸 안 주막 할머니가 포수의 아들에게 말했어요. 젊은이, 아버지는 저기 가죽나무 꼭대기에 있는 나뭇잎을 뒤에서 보지 않고 쏘아서 적적 맞췄다네. 그리고 십리 밖에 있는 개미도 적적 맞췄지. 아들은 3년을 더 연습해서 십리 밖에 개미도 척척 맞추게 되었답니다. 이젠 됐네, 젊은이. 산속에 들어가 자네 아버지를 해친 호랑이를 잡게. 아들 포수가 총을 들고 금강산 1만 2천 봉을 헤매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큰 바위에 걸터앉아 쉬고 있는데 지나가던 약초꾼이 옆에 앉아 부싯돌로 담뱃불을 붙이는 겁니다. 약초꾼을 바라보던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고요? 약초꾼의 시뻘건 입속에서 날카로운 호랑이 이빨이 보였거든요. 아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총을 탕 쏘았지요. 그러자 약초꾼은 사라지고 커다란 호랑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지 뭐예요. 어깨가 으쓱으쓱한 아들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아내 호랑이도 아들 호랑이도 딸 호랑이도 없앴답니다. 아들 포수가 산속에 들어온 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산 기슭을 돌고 있는데 아들 앞에 아주 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커다란 호랑이는 입을 딱 벌리고 앉아서 아들을 집어삼킬 듯이 소리쳤지요. 아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총을 탕 쏘았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꿈쩍도 하질 않는 거예요. 호랑이는 아들이 총을 쏠 때마다 이빨로 총알을 척척척 받아 뱉어버렸습니다.
마침내 총알이 떨어지자 호랑이가 달려들어 아들을 덥석 삼켜버렸답니다. 커다란 호랑이 뱃속에 들어간 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골똘히 생각했어요. 어떡하면 여기서 살아서 나갈까? 캄캄한 굴속 같은 호랑이 뱃속은 무척 넓었지요. 이제까지 집어삼킨 사람들 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혹시 아버지 물건이 있을까? 하고 주위를 살피다가 아버지 이름이 새겨 있는 총을 찾았어요. 하지만 녹이 슬어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 아버지 원수를 갚는다고 왔는데 어쩌자고 아버지를 집어삼킨 호랑이한테 먹혔담. 분하다 분해. 바로 그때 옆에 쓰러져 있는 아가씨가 꿈틀거렸답니다. 아가씨,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놀라지 마세요. 여긴 호랑이 뱃속입니다. 아가씨는 한양에 사는 정승딸인데 뒤뜰에서 머리를 감다 호랑이한테 잡아먹혔던 거예요. 아가씨와 도망갈 생각을 하던 아들은 아, 주머니 칼! 하고 주머니 칼을 꺼냈습니다. 아가씨, 칼은 작지만 어떻게든 해봅시다. 아들이 칼로 호랑이 위를 자르고 살을 도려내자 호랑이가 푹 쓰러지지 뭐예요. 아들 포수는 백가죽을 도려내 마침내 아가씨와 함께 호랑이 뱃속에서 나왔답니다. 아들 포수는 호랑이 가죽을 잘 벗겨 한양으로 가지고 가 아가씨 아버지에게 바쳤습니다. 그러자 내 딸의 생명을 구해주었으니 자네는 하늘이 내린 내 딸의 남편감일세. 하고는 기뻐하며 아들 포수를 사위로 삼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16살 사또. 옛날 어느 마을에 사또가 새로 왔어요. 그런데 사또가 너무 어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또를 깔보았지요. 16살밖에 안 되는 소년이 사또로 오다니. 벼슬이 낮은 사람들은 사또 눈을 피해가며 놀고 시키는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저희끼리 모이면 사또 흉을 보고 욕도 했지 뭐예요. 사또를 봐도 인사를 하기는커녕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보는 등 마는 등 했답니다. 나이 어린 사또는 그런 사람들을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네, 이놈들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꽂혀놓고 말겠다. 다음 날 사또는 이방을 불렀습니다. 사또, 왜 부르셨지요? 석수장이를 불러오시오. 뭐 하려고 그러시죠? 차차 알게 될 거요. 잠시 후 석수장이가 왔습니다. 그대가 돌을 다듬는 석수장이요. 네, 사또나으리. 이 석수장이는 위아래를 알아보는군. 이렇게 생각한 사또가 이리 가까이 오시오. 하고는 석수장이한테 귀엣말을 했습니다. 돌갓을 만들 수 있소? 네, 사또나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돌갓 7개를 만들어 오시게. 그리고 이 일은 비밀로 해야 하네. 석수장이는 돌갓을 어디에 쓸 것인지 묻고 싶었지만 사또가 비밀로 하라는 말에 묻지 않았지요. 얼마 후 석수장이는 사또한테 돌갓 7개를 갖다 주고 값을 후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사또는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렀답니다. 내가 이 마을에 와보니 너희 목이 너무 뻣뻣하다. 그건 너희가 쓴 갓이 가벼워 그런 모양이다. 해서 내 돌갓을 만들었으니 지금부터 이걸 쓰고 다니며 뻣뻣해진 목을 고치도록 하라. 네, 사또. 벼슬이 낮은 사람들은 나이는 어려도 사또 명령이니 거역할 수가 없었지 뭐예요. 무거운 돌갓을 쓴 사람들은 고개를 제대로 못 들고 다녔지요. 돌갓을 쓰고만 있어도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거든요. 그제야 벼슬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저희를 용서해 주시면 사또나리를 하늘처럼 모시겠사옵니다.
너희가 잘못을 알았으면 돌갓을 벗어도 좋다. 앞으로 또 윗사람한테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다시 돌갓을 쓸 줄로 알아라. 사또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재빨리 돌갓을 벗고 숨을 몰아쉬었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벼슬이 낮은 사람들은 나이 어린 사또한테 머리를 숙이고 말도 잘 들었지요. 하지만 벼슬이 낮은 사람들은 얼마 안 가서 또 어린 사또를 깔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버렸답니다. 어라, 또 시작이네. 이번에는 돌갓 말고 다른 걸로 벌을 주지. 이렇게 생각한 사또는 이방을 불렀어요. 여봐라, 얼른 가서 수수대를 배워오너라. 얼마나 지났을까요? 수수대를 배워오자 사또는 벼슬이 낮은 사람들을 모두 불러 말했답니다. 이 수수대는 얼마 동안 자란 거냐? 올 봄에 심었으니까 1년이 채 안 됩니다. 자, 1년이 안 된 이 수수대를 하나씩 너희 옷소매 속에 꺾어지지 않게 숨겨보아라. 넣지 못하면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사또의 말에 사람들은 수수대를 들고 옷소매 속에 넣으려 했지만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또,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요. 그래, 1년이 채 안 자란 것도 옷소매 속에 넣지 못하면서 어찌 16년 동안이나 산 나를 너희 손 안에 넣으려 하느냐. 사또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사옵니다요. 벼슬이 낮은 사람들은 모두 땅에 엎드려 진심으로 잘못을 빌고 또 빌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눈먼 부엉이. 옛날 어느 마을에 송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송선비는 어릴 적부터 공부를 해서 글도 잘 쓰고 아는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과거를 보기만 하면 번번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글을 잘 못 써서도 아니고 아는 게 적어서도 아닌데 말이에요. 알고 보니 시험 관리들한테 뇌물을 안 바쳐서 그런 거였습니다. 부도덕한 시험 관리들이 시험지는 안 보고 뇌물 바친 양에 따라 합격, 불합격을 정하니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과거에 7번이나 뚝뚝 떨어진 송선비는 억울하고 분해서 가슴을 쿵쿵 쳤답니다. 이때 나라에서 임금이 미행을 나섰어요. 미행이 뭐냐고요? 임금이 허름한 옷을 입고 밤에 몰래 궁궐 밖을 돌아다니면서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살피는 거랍니다. 임금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송선비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송선비가 뭐라고 중얼중얼하는 걸 임금이 들은 거예요. 귀를 기울여 가만히 들어보니 에휴, 개구리 때문에 부엉이 눈이 멀었구나. 개구리 때문에 부엉이 눈이 멀었어. 하는 거예요. 뭐라? 개구리 때문에 부엉이 눈이 멀었다? 임금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송선비한테 다가가서 물었답니다. 네, 들으니 개구리 때문에 부엉이 눈이 멀었다고 했는데 대체 그게 무슨 말이오? 잘 들어보시오. 옛날 옛적에 꾀꼬리와 황새가 내기를 했지요. 노래자랑으로 말이요. 그런데 심판을 부엉이가 보게 됐지요. 황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가 꾀꼬리한테 이기는 건 애당초 글렀단 말이요. 꾀꼬리는 목청이 좋아서 간드러지게 노래를 잘하는데 자기는 기껏 대야껏 하고 소리치면 그만이니 아예 상대가 안 되었지요. 그런데도 욕심쟁이 황새는 어떻게든 꾀꼬리를 이기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재주로는 안 되겠으니까 심판 보는 부엉이한테 개구리를 잡아 뇌물을 줬지요. 그러면서 당신도 잘 알다시피 난 노래를 못하잖소. 그러니 맛있는 개구리를 받고 내가 이기게 심판이나 잘해주시오 라고 했단 말입니다. 부엉이는 한겨울에 난데없이
맛있는 개구리를 받으니 마음이 확 달라졌지요. 노래 자랑을 하는 날이 되어 꾀꼬리가 먼저 노래를 하는데 참 간드러지게 자라지요. 그 다음에 황새가 노래를 하는데 꺽 하고 한 번 소리를 지르는 게 다지 뭡니까? 이건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되는데 그래도 부엉이는 뇌물로 개구리를 얻어먹었으니 어떡합니까? 꾀꼬리가 노래를 잘했지만 너무 간드러져서 못 쓰겠소. 하지만 황새는 한마디밖에 안 했지만 소리가 우렁차고 힘이 있소. 그래서 황새가 이겼소 라고 심판을 받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때부터 부엉이가 눈이 멀었다는데 오늘 저녁에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혼자서 중얼중얼한 것뿐입니다. 임금이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짐승 이야기지만 사람 사는 세상을 잘 찔러주는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무슨 이유가 있겠군. 이렇게 생각한 임금이 송산비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보아하니 나이도 지긋하고 글도 많이 읽은 선비 같은데 왜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묻혀 사시오? 허허, 과거는 여러 번 봤지요. 그런데 시험장에 온통 개구리 잡은 황새와 눈먼 부엉이뿐이니 꾀꼬리는 어쩔 수 없지요. 라고 하지 뭐예요? 그제야 임금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송선비한테 말했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눈뜬 부엉이도 있다오. 며칠 뒤에 과거가 있다는데 꼭 나가보시오. 곧바로 궁궐로 돌아온 임금은 과거를 본다고 방을 써서 붙였어요. 송선비가 과거 시험장에 가보니 시험 제목이 개구리 때문에 부엉이가 눈이 멀었다 지 뭐예요. 시험 관리한테 뇌물을 바친 사람들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송선비는 글을 쓱쓱 써내려가 장원 급제를 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양반을 골탕 먹인 김서방. 옛날 어느 마을에 김서방이 살고 있었어요. 김서방은 꾀보인 데다 장난치길 아주 좋아했답니다. 푸른 산에 빨간 단풍, 노란 단풍이 들기 시작한 어느 이른 가을날이었어요. 김서방은 개울에서 참개를 잡고 있었지요. 그때 웬 사람이 개울을 건너려고 개울가로 왔답니다. 김서방은 물고기를 잡다가 누군가 하고 슬쩍 바라보았어요. 개울을 건너려는 사람은 그 마을에서 거만하고 구두쇠로 이름난 양반이었지 뭐예요. 걸리기만 해봐라. 내 멋지게 골탕 먹여줄 테다. 김서방이 평소부터 벼르고 벼르던 양반이었던 거지요. 양반은 가쓰고 도포 입고 신을 신고 거드름을 잔뜩 피우며 김서방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내 돈을 줄 테니 날 업고 개울을 건너줄 수 있겠나? 돈을 얼마나 주실랍니까? 김서방이 물었습니다. 한냥 주지. 한냥은 안 됩니다. 두냥은 주셔야 합니다. 이 사람아, 여기서 족인데 무슨 두냥이야? 여기서 족이라뇨. 물이 깊고 개울폭이 넓어서 업고 건너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냥도 싼 줄 아세요. 김서방이 깎아주지 않고 돌아서려 하자 양반은 좋네. 두냥 줄 테니 어서 건네주기나 하게 하고 마지못해 말했답니다. 김서방은 양반을 업고 개울 속으로 들어갔어요. 조금 가다가 양반을 업은 김서방은 뒤뚱거렸지요. 일부러 말이에요. 이 사람아 조심하게. 양반은 물속에 빠질까봐 겁을 잔뜩 먹었던 겁니다. 양반을 얻은 김서방은 개울 가운데로 가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러고는 한 발을 물속에서 더듬거리다가 여기서 내리셔야겠습니다 하고 양반에게 말했답니다. 아니 이 사람 무슨 소리야? 여기서 내리라니 내 옷을 적셔가며 이 개울을 건너란 말인가? 하고 큰 소리로 꾸짖었어요. 지금 제가 발로 큰 잉어를 잡았는데 장에 내다 팔면 아무리 못 받아도 단량은 받을 겁니다.
그러니 잉어를 잡아야겠습니다. 김서방은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지요. 어허,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고 어서 건너기나 하게. 나랑 먼저 약속을 한 게 있지 않은가? 양반이 버럭 소리쳤답니다. 두냥이라 저는 두냥보다는 단냥짜리 잉어를 잡겠으니 어서 내리세요. 여기까지 온 돈은 안 받을 테니 그것만도 다행인 줄 아시고요. 김서방은 양반 엉덩이를 받치고 있던 손을 놓을 듯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아이쿠, 이 사람아, 잠깐만. 양반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고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옷에 다 적시면서 개울을 건너게 되었거든요. 왜 그러십니까? 내 돈을 더 줄 테니 어서 건너게. 얼마를 더 주시겠습니까? 업어서 개울을 다 건너면 다른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김서방은 은근히 비아냥 됐습니다. 두냥이다, 두냥을 더 주지. 그럼 네냥을 주신단 말씀인데. 그래, 네냥이네 이 사람아. 어서 가자고. 네냥에는 못 건너겠습니다. 전 단냥짜리 잉어나 잡겠습니다. 김서방은 업은 양반을 내려놓으려 했어요. 그러자 깜짝 놀란 양반은 에구구, 이 사람, 내 단냥 주겠네 하고 소리쳤지 뭐예요. 그제야 김서방은 못 이기는 척하고 한 발을 들어 물장구를 퐁퐁 치면서 에이, 아까운 잉어 놔주네. 도망가는 걸 보니 제법 큰 놈인데 하면서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지요. 양반을 업고 개울을 건넌 김서방은 양반에게 단냥을 받아 양반을 보기 좋게 골탕 먹였답니다. 오늘의 동화, 가장 높은 고개. 옛날에 나라를 아주 잘 다스리는 어진 임금이 살고 있었어요. 임금은 나라를 무지 잘 다스렸지요. 곳곳에 저수지를 만들고 잘 관리해서 집집마다 창고에 쌀이 가득했어요. 글을 배우는 서당도 많이 세웠지요. 서당에서는 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착하게 갖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방법까지 가르쳤어요. 그래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을 해치는 백성도 없어서 감옥은 언제나 텅텅 비어 있었답니다. 또 백성은 시키지 않아도 순서대로 군대에 들어가 훈련도 열심히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기한 무기도 만들었지요. 그 덕분에 군대의 힘도 엄청나게 강해져서 감히 이웃나라에서 이 나라를 쳐들어올 수 없었답니다.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임금에게 나이가 차서 혼이 날 왕자가 있었어요. 우리 왕자를 함부로 혼인시킬 수는 없다. 왕자가 임금이 되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도와줄 며느리를 구해야 한다. 며느리가 예쁜 것도 며느리의 가문이 좋은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생각하고 또 생각한 임금은 가문 좋고 예쁜 며느리보다 지혜로운 며느리를 얻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임금은 왕자비 후보들을 직접 만나기로 했지요. 왕자비 후보인 김대감의 딸과 이대감의 딸, 그리고 박대감의 딸이 임금님 앞에 섰습니다. 임금은 왕자비 후보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것이 있다. 잘 듣고 대답하기 바란다. 알겠느냐? 하고 물었지요. 네, 마마. 하고 왕자비 후보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이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꽃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꽃은 무엇이냐? 임금이 왕자비 후보들에게 물었어요. 제사상에 쓸 배를 열리게 해주는 배꽃입니다. 하고 김대감의 딸이 대답했지요. 하지만 임금은 고개를 가로저었답니다. 이어 이대감의 딸이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연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임금은 또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박대감의 딸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꽃은 따뜻한 솜을 얻을 수 있는 모카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임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답니다. 허허허허, 크게 웃은 임금이 그래, 목화야말로 우리에게 따뜻한 솜을 주고 그 솜으로 실을 만들어 따뜻한 옷을 지어 입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 꽃이냐 라고 하면서 박대감의 딸을 칭찬했답니다. 두 번째 질문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고개 중에서 가장 높은 고개는 무엇이냐? 임금이 왕자비 후보들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대관령입니다 하고 이대감의 딸이 대답하자 임금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진부령입니다 하고 김대감의 딸이 대답하자 임금은 또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고개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고개보다 더 높고 넘기 힘든 고개는 보릿고개입니다. 하고 박대감의 딸이 대답했지요. 그러자 무릎을 탁 친 임금은 오, 참으로 지혜롭도다. 참으로 넘기 어렵고 높은 고개는 보릿고개지. 정말 잘 대답했도다. 하면서 크게 웃었답니다. 그리고 박대감의 딸은 왕자와 혼인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양반의 토끼 고기. 옛날 어느 마을에 사냥을 좋아하는 양반이 살고 있었어요. 양반은 부자였지만 욕심쟁이 구두쇠였답니다. 눈이 펄펄 내리는 어느 겨울날 양반이 하인을 불렀어요. 이 하인은 여러 하인 가운데 가장 어리지만 아주 똑똑했답니다. 눈이 오니 사냥하기엔 아주 좋은 날이다. 어서 사냥 갈 준비를 하거라. 하인은 활과 화살 그리고 사냥 가서 먹을 음식까지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양반이 또 부르는 거예요. 이 녀석아, 뭘 꾸물거리는 거냐? 사냥 준비는 다 되었는데 가서 먹을 음식 준비가 안 돼서요. 사냥 가면 좋은 고기 먹을 텐데 어서 가자. 하인은 음식을 준비하다 말고 활과 화살 그리고 망태기만 들고 사냥을 떠납니다. 눈이 소복소복 쌓인 산속을 양반과 하인은 종을 쏘다녔지요. 하지만 잡은 거라곤 산토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종일 산속을 내매느라 배도 고프고 지쳤으니 이 토끼라도 구워 먹자. 그 말에 하인도 신바람이 났습니다. 하인은 얼른 불을 지펴 불 위에 토끼를 얹었지요. 토끼 고기 익는 냄새를 맡으니까 더 배가 고팠답니다. 토끼 고기가 다 익자 양반은 토끼 뒷다리를 쭉 떼더니 맛있게 뜯어 먹었어요. 아, 참 맛있다. 양반은 혼자서 남은 뒷다리를 쭉 떼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고기 맛이 기가 막혀. 이 고기를 저 하인 녀석한테 주긴 아깝고 내가 다 먹을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좋은 꾀가 떠올랐답니다. 얘야, 이렇게 눈 내리는 산 속에서 시 한 수 짓지 않고 어떻게 고기만 먹겠느냐. 우리 시를 먼저 짓는 사람이 남은 고기를 전부 먹기로 하자. 어떠냐? 양반은 글 모르는 무식한 아이니 시를 짓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날이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 했습니다. 배고픈데 무슨 시를 짓겠습니까? 내 말도 맞다. 하지만 이 눈 경치가 아깝지 않느냐. 내 시에 맨 뒤글자를 쉬운 자로 낼 테니 그걸 넣고 지어보거라. 양반은 자신에 넘쳐 실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돼보세요. 그래, 맨 끝말에 까짜를 세 번 넣기로 하자. 원래 시는 네 줄이지만 네가 일자 무식이니 세 줄로 하는 게야. 양반은 고기를 다 먹으려고 열심히 생각했지요. 바로 그때 하인이 토끼 앞다리를 쭉 떼어들고 다 구워졌을까? 맛이 있을까? 어디 먹어볼까? 라고 말하고는 앞다리를 입에 쏙 넣지 뭐예요? 이 녀석 시도 짓지 않고 먹으면 어떡하느냐? 저는 벌써 까짜를 세 번 넣어 시를 지었습니다.
내 녀석이 무슨 시를 지었단 말이냐? 그럼 다시 읊죠. 다 구워졌을까? 맛이 있을까? 어디 먹어볼까? 어떻습니까? 끝에 세 번 다 까짜가 들어갔지요? 양반은 기가 막혔어요. 정말이지 까짜가 다 들어있었으니까요. 나리, 이젠 제가 이 고기를 다 먹어도 되죠? 양반은 할 말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하인은 자기가 먹지 않고 고기를 집어 양반한테 주면서 이 고기 잡수세요. 나리, 사람이란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기 잡수시고 기운을 내세요. 나리께서 기운이 없으시면 제가 업고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 어서 잡수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양반은 토끼 고기를 먹으면서 이때까지 하인한테 잘못한 걸 다 뉘우쳤답니다. 오늘의 동화 300년을 살게 된 할아버지. 옛날 어느 마을에 구두쇠 할아버지 김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구두쇠 김부자가 사는 마을로 들어가려면 고개를 하나 넘어야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고개를 깔딱 고개라고 불렀지요. 왜냐고요? 이 고개에서 깔딱 넘어지면 1년 뒤에 숨이 깔딱 넘어간다라는 이야기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하고도 더 오래전부터 전해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해 봄이 되었습니다. 김부자가 고개를 넘어오고 있었지요. 김부자는 이웃 마을에 사는 이첨지의 환갑잔치에서 한껏 취해 몸을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답니다. 휴, 고개마루에 올라온 김부자는 허리를 두드리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긴 트름을 하고 이마에 땀을 닦은 김부자는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김부자가 막 깔딱고개 내리막길로 접어들 때였답니다. 발을 헛디딘 김부자는 그만 깔딱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 아니 내가. 구두쇠 김부자는 알딸딸하던 취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럼 내가 1년밖에 살 수 없단 말인가? 아이고, 얘를 어쩌나. 집으로 돌아온 김부자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어요. 아이고, 억울하다 억울해. 새벽닭이 울자 김부자는 방바닥을 탁탁 치고 가슴을 퍽퍽 쳤습니다. 그동안 구두쇠 김부자는 말 그대로 왕 구두쇠였거든요. 이웃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집안 식구한테도요. 그리고 자기가 아파 끙끙 앓으면서도 약 한번 제대로 안 쓰고 꾹꾹 참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고에 모아놓은 재산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루가 가고 어느새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던 김부자는 그만 병이나 자리에 눕고 말았지요. 그래도 김부자는 굳게 닫힌 창고의 열쇠를 어느 누구한테도 주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괴롭고 힘든 건 김부자보다 집안 식구였답니다. 여보, 영감, 이제 그 창고 열쇠 좀 넘겨주시구려. 당신 몸이 많이 약해졌으니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도 좀 먹어야 하잖수. 당신 약도 지어야 하고. 아니, 뭐라고? 이 흰 죽이면 됐지. 무슨 음식을 또 만들어 먹겠다는 거야? 김부자는 가만히 생각했어요. 시간이 흘러 1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총기가 총창 튀는 김부자 손자인 명수는 그런 할아버지가 무척 안타까웠답니다. 명수는 깔딱 고개로 가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손가락을 탁 튕기고 집으로 불이 나게 달려온 명수는 김부자가 누워있는 방으로 우당탕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김부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답니다. 할아버지, 이젠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깔딱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1년밖에 살지 못하지만 100번 넘어지면 100년을 살 수 있잖아요. 300번을 넘어지면 300년을 더 살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명수의 말에 힘을 얻은 김 부자는 건강한 사람처럼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깔딱고개로 불이 나게 달려가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요. 김 부자는 그것도 부족해 고갯마루에서 대굴대굴 구르고 굴러 고개를 내려왔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부자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화만 내서 찌그러진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거든요.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창고문도 활짝 열고 가족은 물론이고 가난한 이웃에게 곡식과 물건을 나눠 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막내딸의 효심. 옛날 어느 마을에 세 딸을 둔 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딸들이 어른이 되자 차례로 시집을 보냈답니다. 세 딸을 시집 보낸 지 두 해가 지났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지만 자식들이 궁금해 견딜 수가 없구만. 직접 가서 봐야겠어. 아버지는 집을 나서서 먼저 큰딸네로 갔지요. 큰딸은 기와집에 많은 하인을 두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답니다. 하지만 큰딸은 욕심쟁이였어요. 아버지, 어쩐 일로 오셨어요? 큰딸은 아버지가 오랜만에 찾아왔는데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보고 싶어서 왔지. 왜 왔겠니? 아버지는 서운한 마음을 꾹꾹 누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오신 건 반가운데 입이 무서워서요. 입이 무섭다라는 게 뭐냐고요? 그건 밥 먹는 게 아깝다는 뜻이에요. 에구구, 이게 웬 말인가?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먹는다고 먹는 게 아깝다는 게야. 아버지는 가슴을 퍽퍽 치면서 큰 딸내서 나와 둘째 딸내로 갔지요. 둘째 딸내도 잘 사는 편이었답니다. 둘째 딸은 마침 아버지가 좋아하는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배가 무척 고팠기 때문에 냄새만 맡아도 침이 꿀꺽 넘어갔지요. 아버지, 어서 오세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팥죽이에요. 어서 드세요. 라고 말을 해야 할 둘째 딸은 왜 안 오실까? 남편이 돌아와야 팥죽을 먹을 텐데 일을 어쩌나? 하는 거예요. 알겠다. 난 가마. 네 남편 돌아오면 남편한테나 실컷 먹여라. 아버지는 가슴을 퍽퍽 치면서 둘째 딸내서 나와 막내 딸내로 갔답니다. 막내 딸은 가난하게 살았지만 아버지가 오자 맨발로 후다닥 뛰어나와 아버지를 반겼어요. 아버지, 배고프시죠? 막내 딸은 보리밥이지만 정성껏 차려드렸지요. 아버지, 밥상이 초라해서 죄송해요. 하고 막내 딸이 울먹였답니다. 아니다, 얘야. 내 건강을 생각해서 보리밥을 지은 게로구나. 된장찌개 냄새도 구수하고. 아버지는 막내딸이 귀엽고 고마웠어요. 막내딸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동안 집 구석구석을 돌아본 아버지는 막내딸을 도우려고 꾀를 내었답니다. 아버지는 막내딸을 벌써부터 도와주고 싶었지만 큰딸과 둘째딸이 시기를 할까봐 도와주지 못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간 아버지는 하인을 시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세 딸한테 알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세 딸은 불이 났게 친정으로 달려왔답니다. 아이고, 아버지, 왜 벌써 돌아가셨어요? 며칠 전에 오셨을 때 소고기 묵국을 끓여드리니 그렇게도 잘 잡수셨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한 큰딸은 슬피 우는 척 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우리 집에 오셨을 때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팥죽을 쑤어드려 얼마나 맛있게 드셨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한 둘째 딸도 슬피 우는 척했지요. 하지만 막내딸은
아버지를 그렇게 잘 모셨다니 언니들은 후회가 없겠네. 나는 가난해서 보리밥밖에 못해드렸는데 아버지 용서하세요 하면서 슬피 울고 또 울었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죽은 듯 누워 세 딸의 말을 다 들은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앉아 뭐라 쇠고기국을 끓여주고 팥죽을 써줬어 하고 버럭 소리쳤지 뭐예요. 아버지 말에 큰딸과 둘째 딸은 깜짝 놀라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쳤답니다. 아버지! 막내 딸은 아버지 앞에서 서럽게 울었어요. 막내야 울지 마라. 네가 정말 내 딸이다. 이젠 너도 잘 살게 될 거다. 아버지는 재산을 막내 딸한테 나눠주어 마음 쉬고 온 막내 딸도 잘 살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할머니를 살린 손자.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씨 고약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와 함께 사는 어머니는 늙어서 일을 할 수 없었답니다. 몸도 불편해서 누워 있었지요. 그러나 마음씨 나쁜 아들은 어머니를 간호해 주지도 않았답니다. 아들은 날이 갈수록 늙은 어머니를 못살게 굴었어요. 어머니, 밭도 매지 못하고 집안 청소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밥값은 하셔야죠. 네? 그리고 며느리는 낮에 있었던 일을 부풀려 아들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오늘 일을 생각하면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똥도 오줌도 못 가리시면서 닭고기를 해달라고 하시잖아요. 정말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니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늙은 어머니를 마구 구박해도 마을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도 손자만은 할머니를 위하는 마음이 깊어 다행이었지요. 할머니, 요강이 필요할 때는 이 지팡이로 문을 두드리세요. 그럼 제가 얼른 달려올 테니까요. 손자는 할머니의 옷도 갈아입혀주고 옆에 지팡이도 놓아주었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온 마을이 다 들으라고 일부러 크게 소리쳤어요. 아, 구려, 또 똥을 싸셨네. 오늘은 아예 똥을 뭉개셨으니 일을 어째. 여보, 나도 지겨워. 돌아가시지도 않고 저러니 낸들 어쩌겠소.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들고 어머니 방으로 갔지요. 마침 그때 늙은 어머니가 손자를 부르려고 지팡이로 문을 두드린다는 게 며느리를 친 거예요. 밥상을 홀라당 엎은 며느리는 마당에 벌러덩 나자빠졌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며느리는 이때다 싶어 일부러 고래고래 소리치며 엉엉 울었어요. 그 소리에 놀란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담 너머로 보며 혀를 찼지 뭐예요. 정말 할머니가 망령이 나셨나 봐요. 아침상을 조금 늦게 올렸다고 지팡이로 때리고 밀쳤다고 얘기했지요. 아침 저녁으로 똥오줌 싼 이부자리 빨래하기도 힘든데 이젠 매까지 맞다니 하며 울었어요. 어떻게 매일 얻어맞고 살아요? 나 같았으면 벌써 고려장 지냈겠네. 고려장이 뭐냐고요? 나이 많고 병든 사람을 구덩이나 동굴에 버려두었다가 죽으면 장사를 지낸 거예요. 이쯤 되자 다음날 아들이 아이를 불렀어요. 얘야, 너 오늘 할머니를 모시고 산에 갔다 와야겠다. 아버지, 할머니를 버릴 순 없어요. 얘야, 그래도 어쩌겠니? 할머니 때문에 우리까지도 고생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니 시키는 대로 해라. 할 수 없이 손자는 지게에 이불을 깔고 할머니를 태웠답니다. 손자가 지게를 지고 마을을 나서자 아주머니들이 한마디씩 했어요. 아주 깊은 산속에 버려야 한다. 어떤 할머니는 밤새껏 기어서 돌아오기도 했다니까 말이야. 진작 치를 일이지. 며느리 고생도 줄이고. 아유, 드디어 가시는구나.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는 꽃구경 가시는 거예요.
지게를 진 손자는 뒷산으로 가서 할머니한테 진짜로 꽃구경을 실컷 시켜드렸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동굴에 할머니를 내려놓았답니다. 할머니, 오늘만 여기서 고생하세요. 내일 꼭 모시러 올게요. 그래, 고맙구나. 손자는 천천히 걸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멀리 갔겠지? 그래, 어디에 버렸니? 온종일 걸었더니 배고파요. 밥부터 주세요, 어머니. 그런데 이 녀석아, 그 지게는 버리지 않고 왜 가져왔어?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 드시면 갖다 버릴 때 써야지요. 그 말에 마음씨 고약한 부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지금은 저 지게로 어머니를 버렸지만 내가 나이 들면 저 지게에 실려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부부는 그제야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는 내다버린 어머니를 모셔다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심청이.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고운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이 소녀의 이름은 심청인데 암 못 보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이 아버지 신봉사가 냇물에 풍덩 빠진 거예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스님이 신봉사를 구해주었답니다. 우리 절에 공양미로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가 있을 텐데. 정말입니까, 스님? 그게 정말이라면 공양미 300석을 바치겠습니다. 신봉사는 스님과 약속을 했지만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고민 있으세요? 저녁도 안 드시고. 청이가 묻자 신봉사는 낮에 있었던 일을 다 말했지요. 청이는 아버지가 눈을 뜰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쌀 300석을 구한다는 건 어림도 없었답니다. 청이는 너무 슬펐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뱃사람들이 나타나 15살 된 소녀사입니다. 바다의 재물이 되어 복풍우를 막아줄 15살 된 소녀요. 값은 달라는 대로 다 주겠소. 하면서 마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청이는 얼른 뱃사람들한테 달려가 쌀 300석을 받고 재물이 되기로 했지요. 신봉사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답니다. 청이는 벌써 뱃사람을 따라 바다로 떠나버렸거든요. 바다 한가운데로 간 뱃사람들은 제사를 지냈어요. 무사히 바다를 건너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그러고는 청이를 뱃머리에 세웠답니다. 재물로 바치려고 말이에요. 청이는 바닷바람에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우리 아버지 눈을 꼭 뜨게 해주세요. 꼭이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고는 치마를 푹 뒤집어 쓰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풍덩 빠졌습니다. 바닷속 용왕도 청이의 기도를 들었어요. 어허, 기특한 지고. 눈먼 제 아버지를 위한 효성이 참으로 기특한 지고. 하며 감동해서 청이를 살려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청이를 커다란 연꽃에 넣어 다시 바다 위로 올려보냈답니다. 연꽃은 파도를 타고 둥실둥실 떠내려갔어요. 얼마 후 고기잡이를 나온 어부가 연꽃을 보고 이렇게 큰 연꽃이 왜 바다에 비어있을까? 그래, 아주 특별한 연꽃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어부는 신기한 연꽃을 임금에게 바쳤어요. 임금은 그 연꽃을 보고 오, 정말 신기한 일이오.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연꽃은 처음 보오. 하며 기뻐했어요. 그러고는 다가가 연꽃을 어루만졌지요. 이럴 수가. 임금과 신하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꽃잎이 활짝 열리더니
꽃 속에서 예쁜 소녀가 나왔거든요. 그 소녀가 청이었지요. 임금은 곧 청이와 결혼을 했어요. 청이는 왕비가 되었지만 조금도 즐겁지 않았답니다. 혼자 있을 아버지가 걱정되었거든요. 얼마 후 청이는 임금한테 부탁을 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백성을 위한 잔치를 열자고 말이에요. 좋소, 잔치를 엽시다. 청이의 이야기를 다 들은 임금도 찬성했답니다. 이 소식은 온 나라에 퍼졌고 장님들이 모두 대궐로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신봉사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어느덧 잔치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청이는 아침 일찍부터 기다렸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잔치가 거의 끝날 때였습니다. 아니, 저분은? 드디어 아버지 신봉사가 나타난 거예요. 청이는 너무 반가워 단숨에 달려가 아버지 손을 꼭 잡았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아버지, 저예요. 제가 청이에요. 뭐, 청이라고? 청이, 네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어디 보자, 우리 청이. 어디 보자. 너무너무 놀란 신봉사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보인다. 청아, 네 얼굴이 보인다 보여. 청이의 효성에 안 못 보는 신봉사가 눈을 뜬 거예요. 그 후 청이는 눈을 뜬 아버지를 모시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안 효자 호랑이. 옛날 옛적 어느 산골 외딴 집에 호라머니와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아들이 산에서 나무를 해 장인에다 팔아 두 식구가 겨우 먹고 살았지요. 아들은 어머니에게 늘 따끈따끈한 밥과 맛난 반찬을 해주고 항상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남은 찬밥을 물에 말아 후루후룩 먹었지만 늘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어머니를 잘 모셨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 며칠 동안 눈이 펑펑 내려 지붕도 들판도 산도 모두 다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필 그런 때 어머니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았지 뭐예요. 누워있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갑자기 산딸기가 먹고 싶구나. 하지만 한겨울에 산딸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아들은 발이 푹푹 빠지는 눈 덮인 산에서 산딸기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습니다. 코끝이 시리고 손도 발도 꽁꽁 얼어버렸답니다. 아, 더 이상 못 걷겠다 하고 쉴 데를 찾는데 어라, 저건 갑자기 눈앞에 작은 꽃밭이 보이는 거예요. 가보았더니 꽃밭에는 눈도 내리지 않았지요. 마치 그 자리만 따뜻한 봄날 같았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꽃밭에 빨간 산딸기가 탐스럽게 열려있지 뭐예요. 아들은 산딸기를 따서 조심조심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이 겨울에 산딸기를 정말로 구해오다니 고생 많았구나. 하지만 어머니의 병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어요. 아들이 용하다는 의원을 모셔왔지요. 찬찬히 어머니를 살펴본 의원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자네 어머니 병은 살아있는 호랑이의 눈썹을 다려먹어야만 낫는다네. 그런데 살아있는 호랑이 눈썹을 어디서 구한담? 아들은 짐을 싸서 둘러매고 산으로 들어갔답니다. 내 목숨을 버리고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 이렇게 결심하고 말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아들은 호랑이가 산다는 산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갔어요. 어흥!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높은 소나무에 올라간 아들은 두리번거리며 호랑이를 찾았답니다. 옳지, 저기 호랑이 발자국이 보이네. 소나무에서 내려온 아들은 뽀드득뽀드득 조심스럽게 호랑이 발자국을 따라갔어요. 한참을 가다 섬뜩한 기분이 들어 고개를 들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호랑이가 눈을 부릅 뜨고 달려드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면 기절했을 텐데 아들은 겁을 내기는커녕 반갑다고 인사했답니다. 호랑이 아저씨, 만나고 싶었어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고 호랑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들은 호랑이한테 차근차근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호랑이 아저씨의 눈썹을 얻어 우리 어머니 약으로 쓸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호랑이 아저씨 밥이 되겠어요. 아들은 엎드려서 부탁하고 또 부탁했답니다. 그런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호랑이가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지 뭐예요. 너를 보니 병들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는구나. 내가 너처럼 효자였다면 나도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호랑이가 등을 납작 낮춰 아들한테 타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등에 태운 호랑이는 아들이 사흘 걸려온 길을 눈 깜짝할 사이에 달렸어요. 그러고는 눈썹을 쑥쑥 다 뽑아 아들한테 주었답니다. 호랑이 눈썹을 받아든 아들은 호랑이한테 큰 절을 했어요. 호랑이 아저씨,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께 이 눈썹을 다려드리고 나올 테니 그때 저를 잡아먹으세요. 그런데 눈썹 없는 호랑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니다, 난 너한테 큰 걸 배웠어. 앞으로 사람은 절대로 잡아먹지 않을 테다. 이 약속은 꼭 지키겠다. 그럼 어머니 모시고 잘 살아라. 호랑이는 바람처럼 달려 나가더니 금세 사라졌어요. 호랑이 눈썹을 다려먹은 어머니는 훌훌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어머니를 따라간 호랑이.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달려오는 거예요. 이를 어쩌나? 숨을 때라고는 없고 꼼짝없이 호랑이에게 잡혀먹히겠구나. 앞이 깜깜했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 꾀를 낸 나무꾼은 호랑이가 달려들기 전에 넙죽 엎드리고 말했어요. 아이고 형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형님을 찾았는데 이제야 오십니까? 뭐, 형님, 그런다고 내가 너를 안 잡아먹을 줄 아나. 난 배가 고파, 어림도 없지. 하고 큰 입을 벌리고 덤벼들려고 하는 거예요. 형님, 이 깊은 산속 어딘가에 형님이 살고 있다는 걸 어머니께 들어서 벌써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깊고 넓은 산속이라 찾을 길이 없어 항상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넌 사람이고 나는 호랑이인데 어째서 내가 네 형이란 말이냐? 당연히 의심을 하실 거예요. 어머니께서도 형님이 의심하실 거라고 했어요. 어릴 때 형님이 산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아 걱정했대요. 그런데 어머니 꿈에 형님이 호랑이가 돼서 우리 집 쪽을 바라보고 슬피 울더래요. 혹시라도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형님이라고 부르고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야 형님을 만나니 너무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군요. 나무꾼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정말인 것 같기도 하고 거짓말인 것 같기도 해서 호랑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하지만 곧 두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말했답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어머니께서 얼마나 가슴하며 눈물을 흘리셨을까. 네가 내 동생이라니 참으로 기쁘구나. 그런데 나는 호랑이가 되어 어머니를 뵐 수 없으니 가슴이 무척 아프구나. 그러니 네가 가서 어머니께 나는 잘 있더라고 말씀드리고 나 대신 어머님을 정성껏 잘 모셔라.
부탁한다. 아우야, 그리고 보름에 한 번씩 깊은 밤에 찾아가겠다. 그때마다 산돼지를 잡아서 뒤뜰에 던져놓을 테니 내가 다녀간 줄 알아라. 호랑이는 목이 메어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보름이 뭐냐고요? 날짜를 셀 때 15일을 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꾼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형님, 알겠어요. 그럼 몸 조심하시고요. 어머니는 힘드셔서 못 오실 테니 가끔 저라도 찾아와 뵙겠어요. 이렇게 해서 나무꾼은 목숨을 건졌답니다. 그리고 보름 뒤 나무꾼이 아침에 일어나 뒤뜰에 가보니 정말 죽은 산돼지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그 호랑이가 약속한 대로 갖다 놓았구나. 그 뒤로 어김없이 보름에 한 번씩 산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호랑이구나. 하고 온 식구가 산돼지 고기를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이상하게도 호랑이가 산돼지를 뒤뜰에 갖다 놓지 않았어요. 얼마 후 나무꾼이 산으로 나무하러 갔다가 새끼 호랑이 세 마리를 만났답니다. 새끼 호랑이들 꼬리에 배 헝겊이 메어 있는 거예요. 나무꾼은 이상하고 궁금해서 새끼 호랑이한테 물었어요. 얘들아, 꼬리에 왜 배 헝겊을 맸니? 우리 할머니도 아저씨 같은 사람이었는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 뒤로 아버지도 너무너무 슬퍼서 굴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기만 하다가 할머니를 따라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꼬리에 배 헝겊을 메고 슬퍼하는 거랍니다. 나무꾼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를 형님이라고 속이고 산돼지 고기를 얻어먹은 것도 미안했어요. 게다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너무 슬퍼하다가 죽었다니 정말 호랑이가 불쌍하고 가여웠답니다. 호랑아, 내가 잘못했다. 날 용서하거라. 하고 나무꾼은 엎드려 엉엉 울었답니다.